1592년 갑작스럽게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조선 정부는 크게 당황하게 되고 파죽지세로 북상하는 왜군의 진격이 두려웠던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 파천길에 오르게 됩니다. 더불어 평양에 도착하며 사태를 관망하던 상황에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제1군이 평양성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소식을 듣자 명나라로 망명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선조는 조선 정부를 둘로 나누는 분조를 실시하게 되는데 분조를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왕세자의 지위를 얻은 자만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왕세자로 책봉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여러 아들들 중 그나마 총애했던 신성군은 피난길에 죽었고 제일 연장자였던 임해군은 성격이 포악하고 인망이 없어 신임을 받지 못하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뒤이어 선조는 광해군에게 알아서 잘 수습하라는 딸랑 말 한마디만 남겨놓은 채 의조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나라가 위태롭게 흘러가자 왕세자의 지위에서 백성들을 위무하고 의병 봉기를 촉구하는 등 많은 공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7년간의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왕위에 대한 기대치가 커져가던 상황에 1606년 선조의 계비 임모광후가 영창대군을 낳게 됩니다. 때문에 선조는 자신의 출신 성분과는 다르게 적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진왜란 때 수많은 공을 세웠던 광해군을 다시 폐위하고 영창대군을 왕세자로 책봉하여 왕위를 물려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편승한 소북파도 유영경을 중심으로 영창대군의 뒤를 밀어주니 광해군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 선조는 대놓고 미워하던 것도 모자라서 왕세자의 지위까지 뺏으려 하던 찰나 상궁 김씨가 등장합니다. 상궁 김씨는 천민 출신으로 일찍이 궁궐에 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세자 광해군의 동궁전 라인으로 있었는데 광해군이 분조로 의주를 떠나 있을 때 잠시 선조를 모시다가 눈에 띄어 승은을 입었지만 이미 동궁전 라인, 즉 광해군의 잠자리를 모시던 시녀였기 때문에 승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궁이 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조가 살아있을 때는 선조와 광해군을 동시에 모시게 되어 두 부자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선조 곁에서 광해군을 미워하는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데에 알게 모르게 많은 노력을 하니 꾀가 많고 머리가 좋았던 상궁 김씨는 선조와 광해군의 큰 총애를 받게 됩니다. 결국 1608년 지병이 악화된 선조가 죽으면서 광해군을 최종 왕세자로 확정하게 되고 광해군은 34살의 나이로 조선 제15대 국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을 왕으로 밀어준 대북파의 이산해와 의병장으로 대활약했던 이이첨, 정인홍 등이 광해군을 지지한 공로로 중용되기에 이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궁 김씨도 광해군의 총애를 더욱 받게 되었는데 광해군은 상궁 김씨를 후궁으로 앉히고 싶어 했으나 이미 선조에게 먼저 승은을 입어 자신의 후궁으로 삼지 못하게 됩니다. 야사의 기록에 의하면 상궁 김씨를 침실로 들이려던 광해군에게 나이 든 궁녀가 김계시는 선조 대왕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간언하자 광해군이 부끄러워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튼 상궁 김씨, 즉 김계시의 이름은 한자 뜻풀이를 하면 개똥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계시, 개똥, 개희, 가시 등 여러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동궁전 나인이라면 세자의 잠자리를 모시는 궁녀라 외모도 예뻤을 텐데 김계시는 못생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계시는 당시 중풍을 앓던 선조가 광해군을 폐위하려 하자 약밥을 올려 급체로 죽게 만들어 야사의 독살설이 퍼지게 된 장본인이었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왕을 곁에서 모시는 제조상궁으로 승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계시는 명석한 두뇌와 사리 분별 그리고 광해군의 정치적 조력자로서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광해군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일종의 매관 매직도 암암리에 진행했다고도 하는데 이것을 상궁 김씨, 즉 김계시를 통해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때문에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큰 공을 세웠던 이이첨도 광해군의 절대적인 신뢰로 권세가 막강해져 갔는데 이이첨마저도 김계시에게 빌부터 내외의 크고 작은 벼슬을 모두 협의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인조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당시 조선의 권력 서열은 김계시, 이이첨, 광해군 순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매관매직을 일삼으니 소위 인사권을 장악하게 된 김계시는 많은 양의 뇌물을 받으며 비공식적 절차를 통해 관리를 등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게 됩니다. 더불어 광해군의 왕권 강화를 위해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영창대군과 임목대비였습니다. 이 때문에 1613년 임목대비와 아버지 김재남이 광해군을 죽이고 영창대군을 왕위에 올리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소북파를 일거에 몰아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개축옥사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영창대군을 죽이며 그 책임을 임목대비에게 물어 유폐하는 사건을 폐모살자라고 부릅니다. 한편 광해군으로 인해 탄압을 받던 서인들은 광해군의 이복동생인 저원군의 아들 능양군을 옹립해 광해군과 대북파 세력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명목상으로는 임목대비의 유폐를 이유로 반정을 도모했는데 반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궁안에 파다해지며 광해군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미 반정 주동자 김자점에게 뇌물을 받은 김계신은 그럴 리 없다며 광해군을 안심시키게 됩니다. 반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수많은 상소와 보고가 올라왔음에도 김계시가 그럴 일 없다는 말 한마디만 듣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 반정군이 창덕궁에 쳐들어오자 사태를 직감한 광해군은 피신하게 되지만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그럼 김계시는 어떻게 되었느냐? 반정군 처형 대상 1호가 김계시였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세자로서 많은 활약을 했음에도 부왕 선조의 견제와 시기로 인해 공신으로 책봉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정받고 칭찬해줘도 모자를 판에 견제당하고 냉대를 받아야만 했는데 결국 1608년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조선 15대 국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대북파 이산의 의병장 출신 이이첨, 정인홍 등의 대북파는 광해군이 즉위함에 따라 광해군을 지지한 공로로 중용되게 이릅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조선 내에서 숱하게 벌어진 당쟁의 폐해를 억제하려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정계에서 뒤로 밀려나 있는 남인과 서인 세력들 일부를 등용하고 소북파가 자신이 등극하는 과정에서 지지하지 않았어도 소외받지 않도록 신경 써주게 됩니다. 결국 광해군은 즉위 초부터 왕권을 강화하고 외란으로 무너져버린 왕실의 권위를 일으켜 세우고자 임진왜란 때 방화로 불타버린 궁궐 건축 및 보수하는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곧바로 1608년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만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대동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영화 광해를 보면 대동법이 마치 백성들을 위한 세금 부과 정책인 듯 포장이 되어 있으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광해군은 대동법을 직접 지시한 일이 없으며 오히려 대신들이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자는 상소마저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습니다. 실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왕강이 거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영화 속에서는 광해군이 대신들에게 대동법을 지시하자 대신들이 이를 거부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방화로 소실된 창덕궁, 창경궁, 병희궁을 재건하고 인경궁, 자수궁을 추가적으로 건설 추진하였는데 오히려 외란 후 삶이 팍팍해진 조선의 경제적 부담이 무리한 궁궐 공사로 인해 더욱 휘청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임진왜란 때부터 왕세자로서의 광해군을 보고 지지했던 백성들에게도 점차 민심을 잃어갔으며 매관매직을 통해 관직을 사서 들어온 대신들의 월권과 부정부패가 문제가 되니 민심이 점점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부패가 가장 심했던 이이첨, 유이분, 박승종을 일컬어 정일품 공신들의 칭호인 부원군의 칭호에 창자를 따서 삼창부원군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609년 왕권 강화의 명목으로 친족들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자신의 형 임해군이었습니다. 임해군은 서열들 중 가장 연장자였는데도 방탕한 성격과 포악하고 난폭한 성질 때문에 선조의 장남이었음에도 임진왜란 도중 왕세자로 책봉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함경도까지 북진한 가토 기요마사에게 붙잡혔으나 포로 협상 과정에서 풀려났으며 왜란 이후에도 민가를 약탈하거나 곡물을 횡령,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는 상소도 올라오게 됩니다. 결국 광해군은 형 임해군이 광해군을 죽이기 위해 몰래 사병을 양성하고 있으니 처벌해야 된다는 상소가 올라오자 그간 일어났던 임해군의 행태를 트집잡으며 역모의 혐의를 씌워 광화도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614년 이복동생인 영창대군마저도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면서 방 안에 가둬둔 채 장작불을 지펴 쪄 죽이고 영창대군의 가족들을 처형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개축옥사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1615년 인조의 동생인 능창군까지 유배를 보내는 등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모두 제거하게 됨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더불어 광해군의 지지를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이이첨, 지난 31화에서 설명드렸던 상궁 김계시, 광해군의 오른팔인 허균은 왕권의 위협이 되는 모든 정적들이 제거되면서 자연스럽게 절대적인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조선 내 사대부들까지 반발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1617년에는 1614년 벌어진 개축옥사의 연장선에서
광해군과 대북파 세력들은 이러한 배후에 인목 대비가 있다고 여론을 몰아 폐모살제, 즉 인목 대비 유폐 사건을 벌이게 됨으로써 서인들의 훗날 인조반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후금의 누르아치의 여진족이 임진왜란 중 명나라와 조선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세력이 막강해져 갔는데, 지금의 중국 랴오닌성 성도인 선양, 즉 심양을 공격함으로써 명나라와의 전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명나라는 곧바로 후금의 공격에 방어하는 한편 조선으로 지원군 요청을 하게 되고, 광해군은 강홍립, 김경서를 보내 명군을 원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나라를 도우러 간 조선군은 사로우 전투에서 대패하며 주요 지휘관이 전사하고 병력의 3분의 2가 괴멸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하여 전력이 많이 약해진 조선의 남은 병사들은 후금의 군대에 항복하게 되고, 광해군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파견한 군대는 명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후금에 해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명나라의 지속적인 파병 요청은 묵살하고 소극적인 좌세를 취하면서 최대한 후금의 신계를 건드리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는데, 이게 광해군 중립 외교의 주요 골자입니다. 아무튼 광해군은 재위 15년간 정치적으로 약 340회 이상의 정치적인 숙청을 단행하면서 영조 다음으로 대신들을 툭하면 처벌하거나 죽여댔는데, 그럴 때마다 자신의 업적을 기리며 존호가 더해지니 채천흥운, 준덕흥공, 신성영숙, 흠문임무, 서륜입기, 명성광열, 융봉현보, 무정중희, 예철장의, 장원순정, 권위수정, 창도승업 대왕이라는 역대급 존호를 갖게 됩니다. 결국 1623년 서인들이 중심이 되어 능양군을 옹립, 추대함으로써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고, 도망치던 광해군은 붙잡혀 강화도로 유배, 이후 제주도로 유배지가 옮겨지면서 그곳에서 67세의 나이에 승하하게 됩니다. 광해군은 분명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왜란 중에 나라를 위해 직접 전장에 뛰어들 만큼 왕세자의 지휘에서는 역대 국왕들의 업적을 뛰어넘을 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었으나, 왕이 되고 난 후부터 후대의 폭군이라 기억될 만큼의 실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인조반정으로 인해 권력을 잡은 서인들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반정을 덮으려고 광해군 일기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다소 왜곡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다소 과할 정도로 왕권에 집착했을지라도 전란에 고생하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왜란을 겪으면서 전쟁의 참상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중립 외교를 통해 조선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임진왜란 도중에 태어난 인조는 선조의 다섯째 아들인 정원군의 장남으로, 인조실록에 의하면 그가 태어나면서 붉은 광채가 빛나고 이상한 향내가 진동했으며 외모가 비범하고 오른쪽 허벅지에 사마귀 같은 검은 점들이 무수히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선조는 반계 승통이라는 데에 큰 콤플렉스가 있었지만 서자의 아들이었던 어린 손자 인조를 예뻐하며 가까이 두고 많이 총애하였고, 이후 인조는 장성하여 한 살 연상인 한씨와 결혼하며 18살이 되던 해에 소현세자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선조가 사망하자 아버지 정원군을 따라 그의 일가족은 경희궁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광해군이 개축옥사를 통해 인조의 동생인 능창군을 죽이면서 아버지 정원군마저도 화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이때 인조는 빈소에서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동생과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623년 서인들을 중심으로 한 인조반정이 성공하며 인조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즉위 후 인조는 개축옥사와 폐모살제의 부당함을 통해 자신의 반정 정당성을 찾으려 했는데, 이후에도 후금과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던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문제 삼으며 반정은 광해군의 부도덕함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광해군을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면서 집권여당이었던 대북파 일당과 광해군 정권의 실세였던 이이첨, 정인홍 등 수십 명을 처형하며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고, 대북파에 의해 쫓겨났던 서인과 남인들을 중용하면서 대북계 인사들을 모조리 숙청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이러한 인조의 행위는 후대에 이르러 연상군보다 더한 놈이라며 안 좋은 인식이 많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보통 즉위 후에 원로들부터 고위 관료들까지 처형했던 기록은 조선 역사상 인조가 유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당시 인조반정이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괄은 이등공신에 책봉되면서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임명이 되어 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푸대접을 받던 상황이었는데, 이에 공신 책봉과 관련하여 불만이 많았던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 한양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괄의 군세에 크게 놀란 인조가 한양을 버리고 공주까지 도망을 갔으며,
이괄의 반란군과 조선의 정규군 사이의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그의 부하들이 항복하면서 이괄을 죽이게 되고 그렇게 반란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괄과 함께 반란군에 가담했던 한명년의 두 아들인 한윤과 한택은 자신들도 반란의 혐의가 씌워져 처형당할까 두려워 후금으로 도망을 치게 되고 이들이 바로 이후 일어나게 될 정묘호란의 불씨가 됩니다. 아무튼 인조는 한양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기존에 남아있던 정치 세력들은 왕권 광활하는 명목하에 모조리 숙청하며 왕권을 다져나갔으나 오히려 그를 옹립했던 서인들의 위세만 더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서인들도 인조를 볼 때마다 우리 서인들이 너를 왕으로 만들어준 거야 라며 시시콜콜 자랑하고 다니기 바빴는데 인조는 이러한 서인들의 행태를 크게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나 서인 공신 세력들을 제어할 힘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비공신 서인 세력들 일부와 남인들을 끌어들여 서인 공신 세력들을 견제하게 됩니다. 한편 명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승기를 크게 굳혀가던 청나라는 영원성 전투에서 패배하며 누르아치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홍타이지가 대권을 이어받아 후금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대신해 재차 침공한 명원성에서 또다시 패배하며 전력을 뒤로 무르게 되었는데 오랜 전쟁과 명나라와의 단교로 인해 물자가 부족해지고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때마침 후금으로 도망쳤던 한용과 한택 형제는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부당하게 즉위했으며 이괄의 난으로 북방 경비가 허술한 상황이니 조선으로 진격하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마침 홍타이지도 인조가 친명 배금이라면서 자신들을 멸시하는 것이 내심 못마땅한 상황이었는데 광해군의 복수를 위한다는 빌미로 1627년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게 되니 이게 바로 정묘호란이 됩니다. 1월 16일 의주, 1월 24일 평양이 함락되자 1월 25일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을 하게 되고 소현세자도 마찬가지로 더 남아하여 전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왕을 잡지 못하게 된 후금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마냥 대치하는 상황만 길어지게 되었는데 때마침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 평안북도 등지에서 대활약하게 되니 테러가 끊길까 우려하던 상황에 명나라의 지원도 걱정이 되던 후금은 조선에게 강화를 제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친이 맺어지게 되면서 후금은 군신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인조는 이를 거절, 대신 조공을 늘리는 방향으로 절충하며 형제의 의로서 양국의 평화를 맺는 화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전쟁도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1636년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면서 3대 태종으로 올라선 홍타이지는 자신의 황제 칭호에 대해 조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봤으나 조선은 사신 접견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나마 조선은 청의 요구에 못 이겨 사신을 보내 즉위식에 참석했으면서도 홍타이지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에 크게 분노한 홍타이지는 명과 싸우기에 앞서 조선을 먼저 굴복시키려 하면서 12만 명으로 편성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조도 이에 맞대응하며 청나라에게 선전포고하게 되니 이게 바로 병자 호란의 시작이 됩니다. 이미 정묘호란 때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했던 것을 지켜보았던 청은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성들을 전부 무시하고 단숨에 한양까지 쳐들어가게 되는데 때문에 단 열흘 만에 지금의 서울시 은평구 연신내 지역에 도착하게 되면서 강화도로 피신할 길에 막혀버린 인조는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방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한 달 남짓 정도만 버틸 수 있는 식량밖에 없었고 청나라 군사들은 남한산성이 내려다 보이는 산등성이에 진을 치고 산성을 포격하며 인조를 압박하자 그 안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과 군사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조정 대신들은 척화파와 주화파로 나뉘어 갑론을 박 싸우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인근의 구원병들이 올라오는 족족 청나라 8기군에게 깨지면서 겁에 질려 함부로 진격하지 못했으며 나머지는 구원병을 보내지 않으면 전쟁 후에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군대를 보내는 척만 하고 전쟁에 나서지 않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9일을 버티던 인조가 더 이상의 항전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던 찰나 강화도로 피신했던 왕자들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결국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인조는 치욕을 무릅쓰고 지금의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인근에 세워진 수양단까지 걸어나가 홍타이지에게 무릎을 꿇게 되면서 병자호란도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하고도 치욕적인 삼배 구고두레가 시작됩니다. 더불어 이 모습을 본 조선의 모든 백성들과 문무백관들은 인조가 오랑캐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명나라를 군주의 나라로 받들며 만주 변방에 있던 여진, 거란 등은 오랑캐라며 무시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오랑캐들에게 무릎을 꿇으며 신하의 예로서 절을 올리는 왕의 모습을 보자니 조선의 모든 이들은 비참한 마음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마침내 청나라는 군대를 물리며 퇴각하기 시작했고 다시는 자신들에게 까불지 못하게 하겠다며 그 대가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인질로 잡아가게 됩니다. 1637년 인조가 삼전도 수향단에서 청태종에게 삼괴 구구두례를 하며 항복하자 소현세자는 부인과 복림대군 부부 그리고 김상원을 비롯 주전파 대신들과 함께 청나라 수도 심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소현세자는 그곳에서 청나라의 문물을 보고 익히며 청나라와 조선의 가교 역할을 하고 조선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1644년에는 명나라와의 결전을 위해 군사를 일으킨 청나라를 따라 베이징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징에서 아담샬 선교사를 만나며 카톨릭과 함께 눈부신 청나라의 서양 문물들을 접하게 되고 다시는 청나라와 같은 외세의 침입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는 개화를 통해 발전해야 된다고 믿게 됩니다. 마침내 소현세자는 8년간의 인질 생활을 끝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소현세자가 없던 조선은 여전히 명나라를 모실 것인지 청에게부터 사태를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두고 두 파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하던 시기였는데 인조는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나라의 존재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일부 세력들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나라가 피폐해졌으니 이를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북거를 감행하여 명나라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여파로 나라가 거덜난 상태에서 또다시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인조에게 있어서 큰 도박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병자호란에서의 패배로 겉으로는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는 여전했었고 때문에 끝까지 명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분위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인조는 성리학적 관점에서 유교를 숭배해야만이 지배계층을 탄탄히 하여 왕권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느닷없이 청나라에서 돌아온 소현세자가 베이징에서 약 8년간 보고 들으며 직접 겪었던 서양의 신문물들을 내놓으며 카톨릭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눈엣가시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소현세자가 청의 힘을 빌려 즉위할 수도 있겠다 생각한 인조는 소현세자를 정치적 정적으로 여기며 진심을 왜곡하며 몰래 감시하고 박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싸고 튼튼했던 30대 청년인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돌아온 지 2개월 만에 갑자기 드러누워버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현대에 이르러 소현세자의 죽음이 8년간 청나라에서 인질 생활하며 얻은 병이었다는 설과 인조의 시기와 김자점의 모함으로 병에 캐진 틈을 타 독살당했다는 설로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 46권에 나와있는 소현세자가 죽기 직전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 때문에 대부분 독살당했다고 많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소현세자가 사망하며 마땅히 슬퍼해야 될 아버지 인조의 행실에도 의문을 남길 만한 기록들이 보이게 되는데 첫째, 왕세자가 사망하였는데 3일장으로 끝낸 점 둘째, 1년간 입도록 되어 있던 상복을 일주일 만에 벗은 점 셋째, 세자의 무덤을 원이라 표현하지 않고 대충 아무 곳에나 묻은 점 넷째, 세자가 사망하고 세자빈 강씨를 두 명을 씌워 폐출한 뒤 사사한 점 다섯째, 차남 복림대군을 세자로 앉히며 소현세자의 아들들을 유배지에서 사사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소현세자의 친청사상과 대청실용주의는 청나라를 원소로 생각하는 대명사상과 정반대의 성격이었으며 그런 명나라를 여전히 군주로 모시고 있는 인조의 생각과도 완전히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소현세자가 돌아와서 여러 서양의 문물들을 내놓으며 청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만을 내놓다 보니 그 부분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허망하게 타살 의혹을 품고도 죽었음에도 인조는 적극적으로 이를 파헤쳐 원인을 찾고자 하는 시도조차 없었는데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고 있던 조선을 나름대로 개혁하고자 큰 뜻을 품고 돌아온 소현세자는 그렇게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아무튼 이후의 조선은 기존에 있던 정치 정당들이 다시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자는 공서파, 청나라는 오랑캐니 배척해야 된다는 청서파로 나뉘게 되었고 여기에서 각자의 사상과 관점에 따라 공서파는 다시 김자점의 낙당과 원두표의 원당으로 청서파는 송시열의 산당과 김육의 한당 등으로 나뉘며 대혼란의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다루게 될 1680년 경신 황국을 통해 산당과 한당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되면서 조선 후기의 역사는 대부분 이러한 정당끼리의 당파 싸움, 쓰잘데기 없는 사상 논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의 당쟁은 현대의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결국
인조도 세월은 이기지 못하고 55세의 일기로 승하하며 소현세자의 동생이자 조선의 17대 임금인 효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인조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등 두 번의 호란을 거치면서 어지러운 시대가 이어졌으나 명나라와의 명분만 앞세워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소현세자를 죽음으로 내몰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대도약의 시기를 맞이하지 못하고 우물한 개구리로 살게 됩니다. 유럽은 향신료 무역을 위해 한창 신대륙 발견에 혈안이 되었던 시기였는데 여전히 조선은 근시안적 사상에 갇혀 중국과 일본 이외에는 다른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을 만큼 무지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닌 듯 싶습니다. 더불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출신이었던 얀 반스 벨테브레이가 제주도에 표류하며 서구 열강들의 사정이었던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음에도 국왕의 지위를 지키기에만 급급했고 그 밑에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권력만을 우선시하며 조선은 이때를 기점으로 점점 망국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조선의 상황은 약 350년이 지난 지금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돌아가고 약 두 달 뒤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다음날 청나라로부터 풀려나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소현세자가 사망하자 다음 왕위를 이을 왕세자를 누구로 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당시 소현세자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으나 인조는 자신의 차남이자 소현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을 왕세자로 앉히겠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신들은 원래대로라면 세자의 지위도 국왕과 마찬가지로 장남이 이어받아야 된다는 세손 승통론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인조는 소현세자의 자식들이 어리다는 점과 복림대군이 그동안 보여준 공을 인정하고 경륜과 능력을 갖춘 연장자여야 한다는 국유 장군론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복림대군은 아직 형님인 소현세자의 어린 아들들이 살아있으니 자신이 왕세자가 될 수 없다고 거듭 사양하게 되나 인조가 끈질기게 권고하자 이내 왕세자 책봉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무튼 인조가 결국 승하하고 왕세자의 지위로서 복림대군이 조선의 국왕으로 등극하게 되니 이가 바로 조선의 17대 임금인 효종이 됩니다.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인조반정으로 공신에 책봉된 서인 공신 세력과 김자점을 중심으로 하는 외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자들을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에게 받은 치욕을 씻기 위해 인질 시절부터 주구장창 외쳤던 북벌을 최우선 과업으로 삼으면서 김자점을 중심으로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자는 이른바 친청파 세력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더불어 김성원, 송시열 등 반청파 신하들에게 북벌 계획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청과 싸우는 것은 군주의 나라인 명을 위해 신하의 나라인 조선이 져야 되는 당연한 의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효종의 북벌을 명분으로써 지원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당시의 조선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여파로 인해 나라의 체제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한 피해를 입고서 전후복구에 매달려도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광해군을 지나 인조가 왕이 되며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또 연이어 겪으면서 조선의 운명은 호흡기만 달아놓고 오늘 내일 하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조선 입장에서는 전란의 회복보다 북벌을 우선시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김상원, 송시열 등이 나서서 글로 조질 생각부터 했던 것인데 이때 뜬금없이 효종에 의해 축출된 김자점이 나서서 효종이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북벌을 준비하고 있다고 청나라에 밀고를 하게 됩니다. 한편 청나라는 섭정왕이라 하여 홍타이지의 이복 동생인 도르곤이 청나라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르곤이 북벌 소식을 듣고 조선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니 효종은 즉위 첫 해에는 북벌 준비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었으나 바로 다음 해에 도르곤이 죽자 잠깐 동안이나마 추진하지 못했던 북벌 준비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아울러 김자점을 중심으로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자는 대신들을 모조리 숙청하면서 북벌 준비에 탄력을 받게 되었고 곧바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숱하게 외웠던 어영청 개편, 수화청 강화, 보인제 개선 등에 힘쓰며 군사 증강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선원인 하멜이 조선으로 표류하면서 하멜을 통해 주총 계량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멜은 박영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네덜란드로 돌아가기 위해 애를 썼으나 이를 허락하지 않았던 효종의 명에 따라 이때 조선에 억류되며 머물렀던 약 14년간의 기록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하멜 표류기라는 이름으로 후대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655년 황해감사로 있던 김호욱이 소현세자의 와이프 강씨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죽었으니 신원을 회복해주고 동시에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은 아직 유배지에서 살아있으니 석방해야 된다며 효종에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당시 효정원 즉위 초부터 소현세자 일가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말도록 당부를 한 상황이었는데 자신 스스로가 이미 적통이 아닌데다 당시 유배간 소현세자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왕권을 위협할 세력들에 의해 자신의 위치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으로서 뭐가 떳떳하지 못해 걱정을 하냐며 효종의 진심을 의심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왕이 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일어 당쟁이 격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게 아니었을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현세자에 대한 이야기는 엄금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둔 상황에서 소현세자의 구명을 위해 힘을 쓴다면 자신의 말을 뒤엎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 모함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왕권도 위협받을 것이라 판단한 효종은 상소를 묵살하게 되는데 이때 김홍옥은 꺼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꺼냈으니 이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라며 반역자를 씌워 효종이 직접 국문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여러 중신들은 서로 붕당이 각기 달랐어도 김홍옥의 상소는 신하된 자로서 개인이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같이 정당성을 역설하기 시작했고 김홍옥을 풀어줘야 된다며 줄기차게 상소가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효종은 결국 장살이라 하여 창으로 찔러 죽이는 형벌을 내려 처형하게 되었고 중신들은 효종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왕위에 대한 욕심과 적통이 아니라는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라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이 왕위 계승의 정통성 문제는 효종의 죽음으로 인해 후대의 현종과 숙종 때의 별것도 아닌 걸로 붕당들끼리 미친 듯이 싸우게 되는 예속 논쟁의 시발점이 됩니다. 결국 1659년 효종은 재위 10년 만에 과로로 쓰러지면서 담당 어의가 잘못 놓은 침 하나 때문에 과다출혈로 숨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북벌을 위해 10년이라는 재위 기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던 그였으나 결국 북벌의 꿈은 이루어보지도 못한 채 승하하였으니 효종에 의해 개편되어 잘 주련되어진 조총부대는 오히려 청나라를 도와 1654년, 1658년에 러시아와 치렀던 두 차례의 나선 정벌에 동원이 되며 톡톡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조선 18대 임금인 현종이 재위하던 시기는 왕으로서의 업적이나 대외적인 이슈가 전혀 없는 굉장히 평범한 왕이었는데 유일하게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이 즉위 원년과 즉위 말년에 벌어진 두 번의 예속 논쟁입니다. 우선 예속 논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조의 계비였던 자의 대비는 효종, 현종 때에 이르러서도 계속 살아있었는데 효종과 효종의 와이프가 죽자 자의 대비는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는지를 놓고 붕당끼리 싸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의대비는 인조의 처부로서 효종과 효종의 와이프보다는 나이가 어렸지만 서열은 위에 있었는데 효종도 마찬가지로 소현세자가 죽으면서 적장자가 아닌 차남으로서 왕위에 오른 상황이다 보니 장남이면 상복 3년, 차남이면 상복 1년이라는 예법이 있어 그걸 몇 년으로 정해서 자의대비에게 상복을 입힐지를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예속 논쟁 전후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매번 한국사를 공부해도 바뀌어가는 붕당 이름 때문에 어디 붕당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시기에 어떤 붕당이 있었는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 오늘 그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건국 시점까지 이성계를 도와 활약한 공신 세력들을 훈구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망해가는 고려를 그나마 지탱해주던 것이 지방의 향촌 신진 사대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조선 건국 공신 세력들인 흥구파와 조선의 새로운 바람을 가져다주는 신진 사대부들이 해병아리니 기득권이니 하며 서로 자기들만의 세력을 형성하고 정치적 줄다리기를 해오게 됩니다. 때문에 7대 왕인 세조가 갈수록 커져가는 흥구파의 견제와 왕권 광화를 위해 살인파의 근간이 되는 김종직을 발탁함으로써 처음 살인파의 출발을 알리게 되고 이후에도 갈수록 막강해지는 흥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9대 성종 때부터는 김종직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거나 그에게 직접적으로 수확한 살인파들이 정계에 대거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항상 근로조질 생각만 하는 살인파 때문에 친모가 죽었다고 생각해 두 번의 사활을 일으키게 되면서 살인파를 대부분 숙청하게 되었는데 이후로도 이어진 살인파에 대한 숙청은 두 번의 사활을 더 거치게 되면서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으나 성리학을 연구하며 숭상하는 학자들은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살인파들은 14대 선조 때에 이르러 인사권한을 가진 이조전랑 자리를 놓고 각자가 미는 사람들을 앉혀야 된다며 다툼이 일어나게 되니 이때 처음으로 살인파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어 16대 임금인 인조를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올리기 전까지 서인은 정계에서 거의 힘도 못 써보고 찌그러져 있던 상태였지만 동인은 선조 때부터 지지를 받으며 세력을 점차 키워왔으나
서인이었던 정철을 중심으로 대동계의 정렬입이 동인과 함께 모반을 깨하려 한다는 누명이 씌워져 1589년 기축옥사가 일어났고, 이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은 동인은 서인에 대한 보복을 위해 정철의 처벌 문제를 놓고 온건파 남인, 강경파 북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세자 건조 문제를 놓고 광해군을 지지하냐 영창대군을 지지하냐에 따라서 북인은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었으며, 영창대군과 그를 지지하는 소북파를 제거하기 위해 대북파가 개축옥사를 일으키게 되면서 소북파는 대부분 괴멸되고, 서인이 이때를 틈타 인조반정을 통해 재등장하며 광해군과 함께 북인 계열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조를 왕으로 세웠던 서인들이 공공연히 도를 넘는 행동을 일삼자 이번에는 인조가 기축옥사 이후 밀려나 있던 남인을 대거 등용하게 되면서 남인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두 번의 예송 논쟁, 즉 현종 말년에 일어난 갑인 예송에서 현종이 남인의 편을 들어주며 남인이 득세하였으나, 이를 아니 꼽게 보던 서인이 숙종 때의 경신 황국이 일어나면서 정권을 뒤집게 되고, 이 서인들이 각자의 사상과 이상에 따라 나뉘게 되면서 노론과 소론으로 또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23대 임금인 순조가 즉위하며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70여 년 동안은 노론과 소론은 조선을 둘로 나누어 권세를 잡아갔는데, 숙종, 경종, 영조, 정조로 이어지는 와중에 붕당의 폐해는 갈수록 심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예송 논쟁, 이 말뜻을 먼저 살펴보면 예를 가지고 송을 가리다라는 뜻으로, 쉽게 말해서 뭐가 예에 맞고 어긋나는지를 놓고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1659년 효종이 죽고 현종이 등극하면서 인조의 첩이자 효종에게는 계모였던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 즉 효종을 차남의 예에 따라 기년복 1년으로 할 것인지 장남의 예에 따라 참체복 3년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서인과 남인의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남인은 원래 장남이 왕위를 잇는 것인데, 효종은 왕위를 계승했으니 차남이라고 할지라도 장남의 예로서 자의대비가 참최복 3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면, 서인은 효종이 장남이 아니라 원래부터 차남이었기 때문에 자의대비는 기년복 1년만 입으면 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인 대장이었던 송시열이 바득바득 우기며 무조건 기년복 1년만을 외치게 되면서 당쟁이 거세지자, 현종은 예송에 대해 그만 좀 언급하라는 어명과 함께 서인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자의대비 복상 문제는 기년복 1년으로 확정이 되니 이걸 바로 기해 예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674년 이번에는 효종의 와이프인 효숙 왕대비가 죽자 또 예송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효종비는 대비 서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인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인지를 놓고 서인과 남인이 또다시 다투게 되는 갑인 예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가래에 의하면 대비가 죽었을 경우 중궁전 서열이 첫 번째면 1년, 두 번째면 9개월만 상복을 이루면 됐는데, 효종의 와이프인 자의대비가 아직 살아있으니 서열은 두 번째라며 9개월만 입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서인과, 현재 기준으로 직전 왕의 엄마니까 서열 첫 번째로서 1년을 입어야 된다는 남인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현종이 나서며 효종비는 국왕의 정부인이기 때문에 기년복 1년으로 해야 된다며 이번에는 남인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여담으로 이 시기에 붕당이 예송 논쟁으로 다투고 있을 때 전국 각지에서는 지진, 역병, 냉해, 수해, 해충 때가 연달아 일어나며 민심이 굉장히 흉흉했습니다. 때문에 이 당시 조선 인구 10분의 1이 사망하며 먹을 식량이 없어 사람들까지 잡아먹었는데, 이 시기가 바로 경신년에 일어난 대기근이라 하여 경신 대기근이라 부르게 됩니다. 아무튼 갑인 예송에서 패한 서인 일부가 축출되고 남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던 찰나 현종이 병으로 급사하면서 13살의 숙종이 조선 19대 임금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인의 송시열, 숙종의 치세가 시작되던 초기에는 이 송시열을 복권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또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치세 기간 동안 붕당의 양립을 통해 왕권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닌 일당 체제를 통해 집권붕당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정치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숙종 밑에서 집권 세력들이 급변하며 전국이 바뀌는 상황이 자주 연출이 되어 후대에는 이를 황국정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숙종은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총 3번의 황국정치를 통해 붕당을 매번 갈아엎었는데, 쉽게 말해서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동안 자기는 왕으로서 할 일들을 처리해 나가며 조선을 다시 일으키려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숙종이 평소에는 부드럽지만 한번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로 크게 신경질 내는 성격과도 연관지어 볼 수가 있는데, 신하들도 이러한 숙종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숙종의 결정에 크게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숙종의 할아버지였던 효종은 어느 날 꿈에서 며느리가 덮고 있던 이불이 자꾸 꼬물꼬물 움직이자 이불에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하여 들춰보니 용이 한 마리 웅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며느리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쳤다고요? 아무튼 효종은 꿈에서 깨어나 이를 태몽이라 생각하고 태어날 손자의 이름을 용상이라 지었으나 손자가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사망하게 됩니다. 숙종의 어머니였던 명성왕후가 다른 아들을 낳지 못해 숙종은 자라면서 외아들로 성장하였으나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 늘 근심 걱정이 컸다고 하며 아버지 현종이 병으로 급사하자 숙종은 13살의 어린 나이에 조선 19대 임금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당쟁의 폐해가 극으로 달려가던 상황이라 새로운 왕이 등극하였음에도 조선의 상황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는데 2차 예속 논쟁이 끝난 후 힘을 얻게 된 남인이 서인의 대장인 송시열을 역모로 몰아가며 탄핵하자 서인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며 구명운동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로부터 5년 뒤 1680년 정권을 잡은 남인의 아나무인 태도는 어린 왕을 얕잡아 보듯 보란듯이 늘어났는데 숙종도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인을 크게 신뢰하지 않던 상황에서 남인의 영의정 허적이 사고를 하나 치게 됩니다. 당시 왕실 창고에는 유학이라 하여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비가 새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둔 천막이 있었는데 허적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한 잔칫날에 하필이면 비가 오자 왕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할 유학을 마음대로 꺼내가서 쓰게 됩니다. 때마침 숙종도 비가 오는 것을 알고 영의정 아버지의 잔치이기도 하니 스스로가 먼저 허적에게 유학을 빌려주려 하였으나 허적이 알아서 꺼내갔다는 보고를 받고는 크게 노하며 당시 남인들이 앉아있던 요직을 다 빼앗아 서인들로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인도 이때를 놓치지 않고 권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라 여기어 국왕이 병약해 남인들이 인조의 손자들인 북창군, 복선군, 복평군 등을 내세워 새로운 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삼복의 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영의정 허적을 비롯 남인 일부에게 역모의 혐의를 씌워 숙종은 서인과 대립하던 남인들 일부를 처벌하며 서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숙종 제위기간 처음 일어난 경신황국인 것입니다. 더불어 이 경신황국을 통해 서인이 집권하였으나 일부는 비겁한 방법을 통해 집권에 성공한 서인들을 비난하며 서인이 둘로 나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노론과 소론입니다. 아무튼 숙종에게는 왕세자 시절부터 혼인한 인경왕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680년 경술환국이 일어나던 시기에 병으로 일찍 사망하였고 약 1년 뒤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게 되니 그녀가 바로 인현왕후입니다. 그리고 이 인현왕후를 따라 궁녀가 된 여인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21대 국왕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입니다. 숙빈 최씨의 출생이나 성장 배경은 정확한 내용은 없으나 인현왕후의 아버지 민유중이 영광 군수로 임명이 되어 내려갈 때 어린 숙빈 최씨가 길가에 앉아서 울고 있어 이를 거두어 길렀다고 하며 인현왕후가 궁궐에 들어갈 때 같이 보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가 왕비가 되었어도 6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였는데 때문에 숙종과의 사이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 틈을 타 등장한 여성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장옥정이었습니다. 장옥정은 처음 궁녀로서 궁궐로 들어와 자의왕대비 밑에서 일하다 눈에 띄어 자의왕대비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의왕대비가 특별히 부탁해 남인 세력들이 돌봐주도록 하였는데 이 때문에 경신황국 때 쫓겨난 남인 세력들과 함께 출궁당했다가 이후 인현왕후가 자식을 낳지 못하여 후궁을 들여야 하는 만큼 여러 후보군들을 살피고 있을 때 자의왕대비의 추천으로 다시 재입궁하게 됩니다. 다시 궁으로 돌아온 시점에 숙종이 장옥정을 보게 되었고 이후 굉장히 총애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서인과 인현왕후는 굉장히 싫어하였는데 서인들은 자신들이 경신왕국 때 몰아낸 남인의 비호를 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고 인현왕후는 여자의 입장에서 장옥정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싫어한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현왕후는 숙종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다른 후궁 후보군을 물색하여 숙종에게 보내기도 하였고 숙종에게 직접 찾아가 장옥정을 궁에서 쫓아내라며 요구까지 했으나 먹혀들지 않았고 이런 장옥정이 알미어 내명부에 법도를 세우겠다며 회초리질까지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서인도 발벗고 나서서 장옥정이 입궁한 뒤로 궁에 불길한 기운이 돌며 전국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던가 제왕은 여색을 멀리해야 백년지계를 세울 수 있다며 숙종에게 은근히 말해보았으나 실패하였고 오히려 숙종은 장옥정을 정식 후궁으로 만들어주면서 더 이상 아무도 내쫓지 못하게 못을 박아두게 됩니다. 결국 1688년 숙종이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이 태어나자 다음에 장옥정을 희빈으로 승격시켜 후궁 서열 1위를 만들어주게 되니 이 장옥정이 바로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희빙 장씨, 즉 장희빈이 됩니다.
마침내 아들을 본 숙정은 크게 기뻐하며 아들을 원자에 책봉하고 장옥정을 희빈으로 올려주고자 했는데 서인들은 이를 반대하며 정부인 인현왕후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후 결정에도 늦지 않다고 고하면서 장옥정이 아들을 낳았음에도 서인들은 찾아가서 하례 인사조차 하지 않던 찰나 엄한 데서 일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부녀자는 옥교라 하여 3품 이상 되는 관직을 가진 문관들의 어머니, 와이프, 딸, 며느리들 정도만 덮개가 달린 가마를 타고 다니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여담으로 이 옥교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면 옥교는 당시의 신분이나 예법에 따라 2인교, 4인교, 6인교, 8인교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것만 보고도 상대왕의 지위를 알 수 있다 보니 자연스레 사치풍조가 만연해지면서 나중에는 12인교까지 생겨나게 됐으며 일반적으로는 국왕이나 왕후는 20인교, 세자는 16인교, 공주는 8인교를 타고 다니게 됩니다. 아무튼 숙종은 장옥정이 아들을 낳았으니 장옥정의 산후조리를 위해 그녀의 생모가 궁궐에 입궐할 때에는 특별히 이 옥교를 타고 들어올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장옥정이 처음 궁에 들어올 당시에 그녀의 아버지는 역관이라 하여 말단 관리 중에서도 최하위 말단이었는데 이 역관들은 천민과 동급으로 취급될 정도로 양반들 사이에서는 인식이 그다지 좋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장옥정의 아버지가 바로 그 천민 취급을 받는 역관 출신이었고 그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역관의 와이프였으니 궁궐을 지키는 사원부의 관리들이 장옥정의 어머니가 옥교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는다 하여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그녀와 함께 들어가던 하인들을 눈앞에서 두들겨 패서 체포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크게 노한 숙종이 왕을 능멸하는 행위라며 당시 체포했던 관리들을 잡아들여 사형에 처하라 명하자 이에 서인들이 크게 반발하며 당시 장옥정의 생모가 탔던 옥교는 공주들이 타는 8인교였기 때문에 끌어내렸던 것이며 이는 예법에 맞지 않는 일들을 바로잡은 것인데 이것 때문에 관리들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간언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결과적으로 처형하기로 했던 사람들을 풀어주기는 하였으나 숙종은 서인들을 혼내줘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됩니다. 1689년 서인들의 원자 책봉과 장옥정의 후궁 책봉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묵살하던 숙종은 선왕에게 고해 정식으로 책봉하겠다 하며 갑자기 종묘로 찾아가 아들을 원자로 임명함과 동시에 장옥정을 희빈으로 책봉하기를 고하면서 그녀를 후궁 서열 1위로 만들어주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장옥정은 바로 그 장희빈이 됩니다. 더불어 숙종은 이미 선왕에게 고한 일이라 물릴 수 없으며 이게 불만이어서 문제를 삼고 싶은 자가 있으면 관직을 내놓고 떠나라고 못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서인들은 숙종의 결정에 큰 불만을 가졌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화만 사귀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도 용기를 내어 숙종에게 반대 의견을 내비쳤던 서인들은 보이는 족족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속 논쟁으로 잠시 쫓겨났다 복귀한 송시열까지 직접 나서며 왕위는 적장자가 이어야 하고 아직 인현왕후가 젊은데도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다며 자꾸 태클을 걸자 이에 화가 난 숙종이 서인들을 물갈이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해 대대적인 숙청을 진행하고자 하니 이것이 두 번째 환국인 기사환국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요직에 앉아있던 서인들을 내쫓고 경신환국 때 밀려난 남인들로 교체하기에 이르렀으며 장희빈의 선조 3대를 정승으로 추종하여 역관 출신의 천민 가문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남인들은 정권을 다시 되찾자마자 원자의 탄생을 방축한다며 장희빈을 감싸고 돌기 시작했고 경신왕국 때 당한 정치보복을 이번 기사환국을 빌미삼아 서인들을 향해 또다시 정치보복하기에 이릅니다. 먼저 서인의 대표였던 송시열을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인현왕후의 추천에 의해 후궁으로 들어온 귀인 김씨를 폐출하여 궁에서 내쫓았으며 과거 경신왕국 때 삼복의 변으로 역모 혐의를 씌웠던 사람들을 모조리 처형하는 등 정치보복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자유왕 대비가 사망한 국상기간이라 숙종은 궁궐 내의 모든 잔치는 열지 말라고 어명을 내려둔 상태였는데 여기서 또 눈치 없는 인현왕후는 내명부의 일로서 국모의 권위를 세우겠다며 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숙종이 화가 나서 인현왕후와 크게 다투던 와중에 인현왕후는 숙종에게 내 죄가 그리 크다고 생각되면 당장 폐출시키라 하면서 화를 내자 다음날 어전에 나아가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조사스럽고 국모답지 않은 인현왕후는 폐위하고 국모로 앉힐 만한 다른 여인들을 후보로서 뽑아놓으라며 어명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서인들은 인현왕후의 편에 서서 그의 위엄을 세워줄 것을 숙종에게 요구하며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으나 남인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숙종에게 되려 서인들을 처벌하라고 주장하게 되면서 이 때문에 서인들은 정계에서 모조리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인연왕후를 폐출하며 장희빈을 왕비로 앉히게 되는데 궁녀 출신으로서 중전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조선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694년 서인 몇몇이 인연왕후 복위운동을 추진하다 발각이 되어 고발조치당했고 이를 빌미로 남인들은 서인들을 완전히 찍어놓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더불어 남인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서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수십 명을 하옥하는 옥사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남인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경계한 숙종은 갑자기 서인들을 등용하면서 오히려 남인들을 내치기 시작했고 중전으로 올라섰던 장옥정을 다시 희빈으로 강등하니 이게 바로 갑술환국입니다. 여담으로 야사에 따르면 인연왕후에 대한 그리움으로 숙종이 갑술환국을 일으킨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정확한 원인은 기록이 없어 무슨 생각으로 숙종이 갑술환국을 일으켰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히 알고 있었던 야사 인연왕후전에 의하면 인연왕후를 그리워한 숙종이 장희빈의 간교해소가 모질게 대했던 과거를 후회하며 장희빈을 추대하던 남인들을 혼내며 장희빈을 내친 거라고 나오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허구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남인 정권은 또다시 몰락하며 서인이 집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곧바로 인연왕후까지 중전의 지위로 복위시켜주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인연왕후의 복위가 정당하다는 노론과 부당하다는 소론의 영쟁이 서인 내에서도 격해졌으며 때문에 노론은 인연왕후를, 소론은 장희빈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궁궐에는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으니 인연왕후의 병사로 인해 시작된 누고의 옥, 즉 신사환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숙종 때에는 크게는 서인과 남인, 작게는 서인 안에서 노론과 소론으로 남인 내에서는 탕남과 청남으로 나뉘어 있던 상태였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서인과 남인이지만 실제로는 노론, 소론, 탕남, 청남이 전국을 이끌던 상태였습니다. 더불어 노론과 소론은 남인들을 몰아내려 할 때만 힘을 합쳐 서인의 목소리라며 남인을 공격했고 남인은 이번 화에서 다루게 될 신사환국을 끝으로 정계에서는 거의 힘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남인은 추후 다루게 될 1791년 조선 최초의 카톨릭 박해 사건인 신의 박해가 일어나기 전까지 조선 정계는 대부분 노론과 소론 중심으로 흘러갔으며 정조 때에 들어와 탕평책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놓고 노론은 또 벽파와 시파로 나뉘게 되고 소론은 남인과 함께 주로 시파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후 23대 임금인 순조가 즉위하며 정조 때의 권력을 잡은 시파는 밀어내고 벽파를 중용하기 시작했고 순조의 외할아버지 김조순이 등장하며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다시 시파가 중용되기 시작 김조순의 권력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대부분의 벽파 쪽 노론들은 몰락하게 됩니다. 아무튼 숙종은 갑술환국 이후 서인들을 다시 등용하기 시작했으나 서인들은 인연왕후의 복위를 찬성하는 노론과 복위를 반대하는 소론으로 나뉘어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701년 인연왕후가 복위한 지 약 7년 만에 피부병과 신경통이 도져 병사하게 됩니다. 장희빈은 인연왕후가 병에 걸려있던 2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고 인연왕후가 있던 곳은 중궁전이라고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름을 부르며 민씨라고 일컬었는데 주위 사람들에게는 늘상 민씨는 요사스러운 사람이라고 모함을 하곤 했습니다. 더불어 당시 장희빈은 취선당 서쪽에서 인연왕후의 초상화에 활을 쏘며 인연왕후가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었는데 이를 사전에 알아챈 숙빈 최씨가 야밤에 현장을 목격하고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와중에 소론은 장희빈을 다시 왕비로 복위시키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때마침 숙빈 최씨가 장희빈의 저주로 인연왕후가 죽었다며 숙종에게 울며고 하자 크게 화가 난 숙종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으며 죄인들을 잡아다 그 죄를 물으면서 장희빈에게는 자진하라 명하게 됩니다. 결국 이 당시 14살이던 어린 왕세자가 대신들에게 직접 나서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는데 노론은 이를 외면하였지만 소론은 죽더라도 나서서 은혜를 갚겠다며 이때부터 소론은 장차 20대 국왕 경종이 될 왕세자를 노론은 21대 국왕 영조가 될 어린 연인군을 차기 왕으로 밀게 됩니다. 때문에 왕세자가 왕이 될 경우 자신들은 모조리 숙청될 것이라 생각했던 노론도 은근히 왕세자를 압박하고 연인궁으로 왕세자를 바꾸기 위해 숙종에게 아부하며 잘 보이려 노력하게 되는데 장희빈의 죽음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라 막을 수 없었고 결국 그녀는 방수를 이용해 저주한 것이 발각이 되어 숙종에게 자진하라 명을 받게 되고 목을 메어 자살하게 됩니다. 한편 남인이 서인들을 몰아내고 정계에 발을 붙이고자 일을 하나 꾸미게 되는데
장희빈의 아버지가 묻혀있는 묘를 몰래 파헤치고 비석을 훼손하여 저주스러운 물건들을 함께 묻은 후 서인의 짓이라고 부고를 하던 일이 드러나 사건과 관련된 남인들은 모조리 참수되면서 남인은 정계에서 반은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한데 묶어 무고의 옥, 즉 신사환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무튼 숙종은 환국 정치를 통해 왕권 강화를 이루며 무너진 조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에 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첫째, 청나라와 국경 분쟁이 일어나자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고 압록강부터 두만강까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조선의 영토가 완성이 되었으나 백두산 정계비의 오른쪽으로 흐르는 토문강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의 한자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서로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두만강을 건너 간도지방에 정착해 살기도 했었습니다. 더불어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자주 출몰하니 에도 막부와 협상해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았으며 조선 통신사 파견을 통해 외관 무역을 정비하게 됩니다. 둘째, 금위형을 창설하고 오군형을 완성했으며 양민들의 군역 부담으로 세를 낮춰주기 위해 군포를 감면해 주었고 상평통보를 주조해 화폐를 유통하는 등 상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셋째, 그동안 공정왕이라는 이름으로 모셔져 있던 이대국왕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종이라는 묘호로 바꾸어 주었으며 세조에 의해 왕위를 빼앗긴 노산대군을 단종으로 다시 복위시켜 주었고 단종의 복위운동을 위해 처형되었던 사육신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게 됩니다. 넷째,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대동법을 실시하였고 삼남지방의 양전사업을 완료하면서 식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결과 숙종 때에 이르러 약 100년간 유린되었던 한반도의 피해 상황은 거의 복구가 되었으며 이는 영정조 때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부흥의 시기를 맞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숙종을 이어 다음 왕을 누구로 추대할 것인지 노론과 소론은 또 의견이 서로 분분했는데 소론은 왕세자, 노론은 연인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숙종이 노론의 대표 좌의정 이희명과 독대를 하면서 연인군과 연령군을 잘 부탁한다고 청을 했는데 왕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사관마저 둘의 독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훗날 경종이 즉위하고 일어나게 될 신임사와의 빌미가 됩니다. 숙종은 재위 46년간 당쟁을 해결하려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정치 백단의 국왕임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당쟁의 싸움이 격렬했던 것과 기존의 풍당은 서로가 하나의 목소리를 위해 의견을 합해가는 과정에서의 올바른 당쟁이었다면 숙종이 재위하던 시기의 당쟁은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상황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결국 1720년 46년간 파란만장했던 숙종의 치세는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고 이윽고 조선 20대 국왕 경종이 등극하게 됩니다. 경종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던 때에 원자라 하여 왕의 적장자라는 명호를 받게 되는데 실제로 희빈 장씨가 정부인이 아닌 후궁 출신이었음에도 장씨를 왕후의 봉함과 동시에 어린 경종도 원자로 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사 환국이 일어나며 원자 책봉 반대와 인연왕후의 복위를 원하는 서인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던 찰나 또다시 갑술 환국이 일어나며 인연왕후는 천신만고 끝에 왕후의 지위로 복위하게 되었지만 약 2년간 투병하다 결국 병사하게 됩니다. 때문에 인연왕후가 죽은 이유는 왕후를 저주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숙빈 최씨가 울면서 숙종에게 고하자 크게 노한 숙종이 왕후를 저주했다는 죄목으로 희빈 장씨는 사사되었지만 경종은 왕세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종을 지지하지 않았던 노론은 경종이 즉위할 경우 자신들을 숙청할 것이라 여기어 암암리의 경종 등극에 반대하면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게 노력하였으나 당시 숙종의 병환이 깊어 경종이 이미 대리청정을 하던 상황이었고 숙종이 승하하자 곧바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경종의 몸은 너무 허약한 상태였는데 왕은 다음 후사를 정해 왕위를 이어 국정을 돌보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했어야 했음에도 경종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33살이라는 건장한 시기에 왕위에 올랐음에도 후사를 만들지 못하다 보니 임기 초반은 후계자 선정 문제로 인해 노론과 소론의 당쟁으로 험난한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더불어 노론은 경종이 후사가 없고 병약한 상황이니 후사를 정해두어 후대에 다른 논란이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선대왕인 숙종 때부터 크게 인정을 받으며 장성한 경종의 이복동생 연인군을 추천하게 됩니다. 경종은 노론의 의견에 동의하며 후사를 먼저 정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연인군을 왕세제로 임명하기에 이르고 그렇게 연인군은 다음 왕위를 잇는 왕세제의 책봉이 됩니다. 그런데
김창집, 이희명, 이건명, 조태채의 노른 4대시는 왕세제 책봉과 동시에 경종의 병약함을 문제삼으며 더 나아가 왕세제가 대리청정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경종도 현재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왕위를 오래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 여기어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으나 반대파였던 소론은 아직 왕이 젊고 살아있는 데다 왕이 비록 병약하더라도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여 국정에 임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상소를 하게 되는데 경종은 여기서 소론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시 대리청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론은 이 문제를 문제삼아 경종에 대한 불충에서 비롯된 언사다 불충한 생각을 가진 자들을 엄벌해야 된다며 노론을 탄핵하면서 이때 이 문제 때문에 노론 4대시는 유배를 가게 됩니다. 더불어 탄핵을 당한 노론을 완전히 밀어내고자 소론이 이를 꾸미면서 또 피바람이 불게 되는데 바로 모코령 고변 사건이었습니다. 모코령은 당시 지관이라 하여 나라의 풍수를 담당하던 직급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연인군을 지지하며 노론의 편에 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론이 대리청정 문제로 소론에게 탄핵을 당하면서 노론 4대신마저도 유배를 가게 되자 다시 소론의 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1722년 모코령은 임금을 죽이려는 역적의 무리들이 있다고 고변하게 됩니다. 이때 놀란 경종이 직접 국문을 하기 위해 나서면서 모코령의 역적이라 지적한 노론 대신들 60여 명을 잡아들이게 되는데 노론은 왕세자 연인군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당시 국문을 담당하던 소수 남인들마저도 이를 외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역모로 지목된 노론 대신들 20여 명은 처형당했고 옥살을 당하거나 자결을 하는 사람들은 50여 명에 이르렀으며 유배를 가게 된 대신들 또한 100명이 넘을 정도로 노론은 심한 탄핵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노론을 대표하던 4대신들마저도 사형을 당하게 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로 인해 경종은 임기 초반 노론 탄핵을 위해 소론이 벌인 모코령 고변 사건으로 말미암아 2년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이 사건이 바로 신임사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경종의 재위 4년간은 노론과 소론의 권력 다툼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던 어지러운 시기이다 보니 특별하게 업적을 남긴다던가 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더불어 경종 자신조차도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국정을 주도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 때로는 노론, 때로는 소론 편을 들어주며 사태를 완화시키기에만 급급할 따름이었습니다. 때문에 유일하게 성과라고 칭할 만한 것은 남구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문집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이야기가 실리게 되는 약천집이 발견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1724년 날이 갈수록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던 경종은 몇날 며칠을 병상에 누워 시름시름 앓게 됐는데 어느 날 원기를 회복한 사람처럼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허기를 달래고자 그날 저녁 입맛이 돈다면서 간장게장과 감을 먹게 되는데 식후 심한 복통과 설사를 동반한 구토 증상을 보이게 되며 경종의 건강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왕세제 연인궁도 경종이 쾌차하고 회복하기 위한 방도로서 인삼과 미나리를 보내게 되는데 이걸 먹은 경종은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마침내 아들을 모질게 죽여야만 했던 비정한 아버지이자 조선 21대 국왕인 영조가 등극하게 됩니다. 경종이 즉위하던 시절 병약하고 후사가 없는 경종을 대신해 그의 이복동생인 연인군을 후계자로 임명해야 된다는 노론이 줄기차게 상소함에 따라 연인군은 왕세제의 임명이 되기에 이릅니다. 한편 신임사화로 연인군을 밀어주던 노론이 대거 숙청되면서 왕세제의 신분이 적합한지를 놓고 소론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게 되는데 때문에 소론은 연인군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온건파 완론과 당장 내쳐야 된다는 강경파 준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영인군의 왕세제 지위는 날이 갈수록 위태로워져만 갔으나 이러한 노론과 소론의 치열한 당쟁 속에서도 경종은 유일한 혈족이었던 영인군을 각별히 챙기면서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 몸이 허약해 자주 드러눕던 경종이 급사하자 왕세제 신분이었던 영인군이 곧바로 등극하게 되니 이가 바로 조선 21대 국왕 영조가 됩니다. 영조가 즉위함에 따라 대부분 숙청되었던 노론들이 다시 권력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첫 번째로 하려고 했던 일들은 바로 자신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강경파 소론들에 대한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 즈음부터 강경파 소론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퍼지던 경종의 독살설이나 영조는 숙종의 아들이 아닌 김춘택의 아들이라며 영종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소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 김춘택이라는 사람을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그는 조선 19대 임금인 숙종의 장인이 되는 우리에게는 과거 구운몽이나 사시남정기라는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소설을 쓴 바로 그 김만기라는 사람의 손자로서 족보상으로 따지면 임금의 외척집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김춘택은 벼슬에는 들지 못했지만 글재주가 있어 고관 대신들과 어울려 지냈는데 특히 노론과 많이 친했기 때문에 인연왕후의 보기와 연인군을 왕세자로 올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장희빈의 친오빠인 장희재의 와이프와 간통하며 그들 세력으로부터 정보를 빼내어 노론이 다시 재집권할 수 있게 많은 역할들을 했으나 방법이 떳떳하지 못하다 하여 노론이 집권하고 난 후 노론을 비롯 온건파 서인과 일부 남인 대신들에게도 탄핵을 받아 유배를 가게 됩니다. 아무튼 왕세제 시절부터 소론에게 지속적으로 탄압을 받았던 영조가 즉위 동시에 강경파 소론을 몰아내고자 노론을 위주로 등용하기 시작했는데 노론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염려해 소론 일부도 함께 등용하면서 권력의 균형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으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탕평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노론은 자신들을 무고하고 탄압했던 강경파 소론 일당들에 대한 정치보복을 감행하면서 하나둘씩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노론의 지나친 보복에 불만과 위기를 느낀 강경파 소론들과 일부 남인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서 즉위 4년 만인 1728년 이인자를 중심으로 청주에서 대거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인자는 청주성을 점령하고 병종의 죽음은 영조와 노론에 의해 조작된 독살이라면서 영조 또한 숙종의 왕자가 아니라는 경문을 돌리게 되니 이를 진실로 믿었던 각지의 사람들이 진천, 죽산, 안성 등을 근거지로 대거 호응하게 되고 특히나 대구를 중심으로 안동과 예천, 영천 지역의 유생들이 이인자의 난에 참여하면서 반란군의 기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데 하지만 소론의 온건파 원로 대신이었던 최규서라는 사람이 반란군의 계획을 조정에 고변하게 되면서 반란군은 조정에 의해 급파된 관군에게 무너지게 되고 반란이 일어난 지 약 열흘 만에 허무하게 진압이 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 크게 열이 뻗친 영조는 영남 지역을 반역향이라 하여 대구에 비석을 세워 후대에도 잊혀지지 않게끔 했고 이인좌의 난에 대거 협력했던 사람들이 영남에서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약 50여 년간 경상도 사람들은 과거에 응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영조는 이인좌의 난을 통해 왕권의 입지가 흔들렸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반란 직후 더욱 노론을 등용하려 했다는 데에서 그 의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소론이 항상 속을 썩히고 말을 안 들어도 노론을 견제하기 위해 쉽게 내치거나 숙청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소론이 난리 부르스를 주면서 영조의 속을 썩이기만 하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노론에게 더 힘을 실어주면서 외척들을 대거 등용하여 노론을 견제하기 위한 척신 세력들을 양성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영조의 정치적 움직임은 조선 후기 외척 세력들로부터 세도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계기라고 볼 수 있는데 때문에 조선 후기의 세도 정치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럽고 부패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영조의 정치적 결단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더불어 영조가 재위하던 약 50년 동안의 업적들은 대부분 재임 초기에만 이루어졌던 것들이라 후기에는 손가락만 빨고 놀고 지내다시피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집어보면 7가지 정도로 압축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구마가 조선 통신사에 의해 대마도에서 건너오게 됩니다. 고구마는 광해군 시절부터 조선에 들어와 있기는 하였으나 마땅한 재배법을 몰라 제대로 기르지 못했고 잘 먹지 않다가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대체 식량으로 재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1735년 영조가 42살이 되던 해에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의 둘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영조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정부인 정성왕후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 자식이 없었고 훗날 22대 국왕 정조와 다투게 되는 정순왕후는 이후에 들인 계비라 영조의 자식들은 주로 후궁과의 사이에서만 낳게 됩니다. 그러나 첫째 경희군은 10살이 되던 해에 병으로 일찍 요절하게 되면서 몇 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고 영조는 형 경종의 선례를 잘 보아왔기 때문에 언제든 후사의 문제는 왕권의 입지를 약하게 하고 물어뜯기 좋은 구실이라 전전긍긍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후사를 잊지 못해 왕권이 불안한 상황에서 40살이 넘어가면서도 자식이 없자 영조는 내심 불안하던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후궁이었던 영빈 이시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니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는 사도세자로 널리 알려져 있던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사도세자 이선은 영조가 42살이 되던 해에 태어나게 되는데 영조는 너무 기쁜 나머지 영빈 이씨가 아들을 낳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조선시대 임금들 평균 수명은 40세 후반이었을 만큼 영조는 그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고령에 속하는 임금이었기 때문에 세자의 탄생은 굉장한 축복이자 위안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영조는 첫째였던 경희군이 10살이 되던 해에 요절하면서 몇 년간 아들이 없었던 것에 내심 걱정했는데 경종이 후사가 없어 노른과 소론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마침 태어난 아들이 그러한 근심 걱정을 한시름 놓게 만들어주는 복덩어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린 세자가 첫돌이 지나자마자 영조는 곧바로 왕세자에 임명을 하게 되었고 당시 정부인이었던 정성왕후의 양자로 입적하면서 세자는 후궁의 자식이 아닌 정실부인의 아들임을 천명하며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기대 때문인지 세자 이선은 태어난 지 네 달 만에 기어다녔고 여섯 달 만에 영조의 물음에도 대답을 할 줄 알았으며 두 살부터 천자문을 쓸 줄 알았을 만큼 어려서부터 두각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세 살이 되면서 사치와 검소에 대해 구분할 줄 알았고 비단과 무명을 놓고서 어떠한 것이 사치이고 어떠한 것이 사치가 아닌지를 명확하게 가려낼 만큼 굉장히 총명했던 세자였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영조는 자신의 어머니 숙빈 최씨가 과거 천안 무수리 궁녀 출신으로서 숙종의 성원을 입어 후궁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수리의 자식이라는 것에 대해 일종의 콤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 때문에 자신의 자식만큼은 후궁의 자식이 아닌 정통성을 부여받은 합법적인 아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의 아들은 그러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지 않도록 정부인 정성왕후의 양자로서 입적을 함과 동시에 갓 돌이 지난 어린 세자를 생모인 영빈 이씨로부터 떼어놓게 되는데 세자는 곧바로 경종의 계비였던 선의왕후 어씨가 살던 궁에 보내져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경종은 소론들이 추대하던 왕이었고 그를 모시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소론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거나 또는 영향력이 있거나 아니면 소론과 친한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종과 선의 왕후를 모시던 소론 계열의 궁녀들을 옆에 두고 세자를 보살피도록 한 것은 선왕의 가족들을 모시던 짬밥 있는 궁인들을 붙여주어 어린 세자를 위한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이는 후대에는 영조와 다른 정치적 입장을 보이게 되는 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조는 어려서부터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이 되려는 마음보다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고 본인 스스로도 능그렁이 같은 정치인들에게 조리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학문적 교양들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책을 가까이 하고 신하들보다 아는 게 많아야 말빨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어떻게 하면 왕을 조져볼까 꼬투리 잡으려고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신하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세자도 마찬가지로 학문에만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때문에 4,5세 시기 즈음부터 궁녀들과 뛰어다니며 한창 놀 나이이면서도 이러한 아버지의 스파르타식 교육에 지쳐 어머니 영빈이 씨가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면 공부했다고 거짓말하기 바빴는데 이러한 소식은 곧바로 영조의 귀에도 꽂히게 됩니다.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한다는데 크게 화가 난 영조가 직접 세자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 엄하게 질책하면서 당시 세자를 가까이서 보살피던 상궁 두 명을 추궁하였고 이 둘은 형벌을 받으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난 후부터 세자는 아버지 영조를 굉장히 두려워하며 불신하게 됩니다. 영조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큰 기대감과 실망감이 어우러져 내면은 본시 아들이 잘되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던 일들이었겠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과해지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아들이 하는 짓마다 태클을 걸고 딴지를 걸며 혼내기 바빴습니다. 더불어 사람들 앞에서 세자를 세워놓고 흉을 보면서 망신을 주기도 하고 이래도 XX, 저래도 XX를 하니 세자는 갈수록 의기소침해져 갔으며 이후에는 영조 앞에서 제대로 서있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두려워하였고 영조가 입만 벙끗했다 하면 기절해서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하물며 비가 안 와도 세자 탓, 비가 많이 와도 세자 탓, 천둥 번개가 쳐도 세자 탓을 하니 어느 정도로 세자를 들들 볶았을지 잘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이 때문에 세자는 아버지 영조를 만나면 또 혼이 날까 걱정부터 앞서게 되니 아침 인사를 드리러 가는 일정들을 거르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무튼 1749년
당시 영조는 툭하면 세자에게 보위를 물려주겠다며 선의 파동을 일으키곤 했는데 이번에도 세자가 장성했으니 보위를 물려주겠다고 하자 대신들은 아직 시기가 이르니 차라리 대리청정을 하자고 건의하게 됩니다. 이윽고 15살이 되던 해에 대리청정이 시작되었으나 세자가 대신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정을 해도 영조는 왜 네 마음대로 하냐며 딴지를 걸기 일쑤였고 사람들 앞에서 호통을 치며 세자를 면박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18살이 되던 해에 양위파동을 또 일으키며 추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날에 세자가 궁 밖에서 석고대제를 해도 물리지 않는 등 영조의 괴팍한 성격은 가실 줄을 몰랐는데 이때 세자는 또다시 대리청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자는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노론의 의견보다는 소론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들이 더 많았는데 노론들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영조에게 쪼르르 달려가 사사건건 일러바치기 바빴고 이때마다 부자지간의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니 세자는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면서 성격이 괴팍해져만 갔는데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며 그 숫자가 100여 명에 달했으며 궁녀들을 성적으로 학대를 하기에 이르면서 강박증이 도저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의대증까지 겹치게 되니 세자는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1762년 세자의 장인이었던 홍봉환이 초고속 승진을 하며 영의정 자리에 오르게 되자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길까 우려한 노루는 세자와 함께 그의 외척들을 숙청할 계획을 세우게 되니 이게 바로 나경원 고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형조판서 윤급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있던 나경원에게 은밀히 일러 세자의 문제와 비행을 일삼으며 장차 궁안의 사람들과 모반을 꾀하려 한다는 것을 형조에 고발토록 사주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조는 크게 노하며 이로 말할 수 없는 실망감으로 세자를 불러 크게 질책하며 혼을 내었으며 세자가 화병이 있다며 울면서 말하자 차라리 발광을 하라며 내치게 되었고 이후 나경원은 세자를 모함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결국 세자의 결점을 크게 탓하며 아버지 영조는 세자에게 자결할 것을 명하나 세자는 듣지 않았고 이후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8일간 굶겨 죽게 만들었으니 이게 바로 이모년에 일어난 화변이라 하여 이모 화변이라 불리게 됩니다. 세자의 엄마 영빈 이씨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불이 나게 영조에게 달려가 그간 세자가 벌인 기행에 대해 낱낱이 밝히며 다만 세자는 처벌하더라도 세손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이윽고 영조가 세자를 불러 역대 왕들의 어진이 모셔진 창덕궁 선원전에 들러 절을 한 뒤 궁궐의 군사들을 배치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들 세자를 크게 나무라며 결국 자결하라 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달려와 세자를 용서해달라며 자결하지 못하게 막아내자 못 이긴 척 물러난 영조는 세자를 패하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쌀을 담아두는 뒤주를 가져와 세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도록 명하게 됩니다. 결국 세자가 뒤주에 들어간 지 8일째 되던 날 안에서 쓸쓸히 사망하게 되고 세자를 타락시켰다는 죄로 여승과 무당, 기생 등을 처형했으며 세자를 가르치던 스승들과 세자를 위하던 대신들 일부는 처형되거나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자가 죽은 뒤 보름 만에 영조는 세자의 지위에서 패했던 위호를 다시 회복시켜주면서 자신이 죽음으로써 과오를 뉘우쳤다는 뜻의 사도세자라는 시호를 내리게 됩니다. 더불어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자신의 손자인 세손을 죄인의 아들이라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을 염려해 일찍 죽고 없었던 장남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하며 후계자로 보호하게 되니 세손 이사는 장차 장성하여 정조대왕이 됩니다. 아무튼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었다는 것은 조선 역사상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최초의 사건이자 누구든 놀랄만한 일생일대의 대사건이었습니다. 여태 나온 드라마와 영화들을 보면 소름파와 친했던 사도세자의 행보가 노론에게는 정치적인 위기감으로 다가오며 부자간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영조가 왜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야만 했는지 단순히 아들을 죽인 아버지라는 결과론적 입장보다는 영조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숙종이 재위하던 46년간 3번의 환국을 거치며 정당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면서 계속된 정치 보복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빈번했었고 이러한 당쟁의 소용돌이는 왕가의 일족이라도 언제든지 휘말리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소론은 경종을, 노론은 영조를 차기 대권주자로 밀었다고는 않아 자신들을 밀어주는 정치적 기반이 없어진다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경종이 등극하며 또 한 번의 정치 보복으로 신임 사화가 일어나며 노론이 대거 몰락하게 되면서 영조는 왕세제 시절부터 살얼음판을 걷는 나날이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왕위에 오르기까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야만 했고 붕당의 힘이 막강하더라도 이들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높은 학식과 견문을 갖추어야 된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는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성향으로 건장한 체격에 우람하고 무인 기질이 다분하며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학문적 소양과 배우기를 등한시하니 아버지 영조 입장에서는 애가 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나 자신은 이렇게 노력해서 이만큼 자수성가했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있었기 때문에 어지러운 이 시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과 같은 길을 걷기를 바랬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자신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밖으로만 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영조는 영조 나름대로 아들에게 거는 큰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했으며 이는 아들을 엄하게 훈육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아들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3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달달 복귀면서 살았으니 서로 간의 반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원인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겹겹이 쌓이고 쌓여서 부자지간이 결국 틀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둘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이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의 기행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영조 입장에서는 그나마 총명했던 세손 이산에게 희망을 걸어볼 수밖에 없었는데 아들 사도세자를 형벌로서 죄를 물어 죽인다면 그의 자식들은 죄인의 자식이 되는 상황이니 국왕의 가정사라는 이유로 뒤지에 가두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세자가 칼을 차고서 경희궁으로 갔던 일까지 있었던 터라 사도세자를 형벌로 다스렸을 경우 그 죄는 아버지에 대한 불경죄가 아닌 영모죄로 다스려야만 했기 때문에 세손의 정통성을 위해서라도 영조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조가 왕이 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나주에 괴서가 붙으면서 형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또다시 돌며 밖으로도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었는데 안에서는 세자가 함부로 궁을 나가 평양에 다녀온 점들은 언제든지 꼬투리를 잡힐 만한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나경원이 사주를 받아 세자의 비행을 고변하는 일까지 터지게 되니 결국 이모 화변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1774년 영조는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명하게 되고 일부 외척과 노론들이 반대하기는 하였으나 영조는 끝끝내 밀어붙이게 됩니다. 더불어 세손은 영조에게 부탁해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행이 기록된 사초를 지워달라고 요청하게 되면서 사도세자의 행적은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1776년 파란만장했던 영조는 치매로 83세의 나이에 경복궁에서 승하하게 되고 세손 이산은 보위를 이어받아 22대 국왕 정조가 됩니다. 그리고 즉위 첫날 자신은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조선에는 두 번 다시 없을 르네상스이자 그 중흥기를 이끈 사람은 바로 정조였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정조라는 묘호는 대한제국 황제인 고종이 붙인 묘호이며 원래의 묘호는 조선 2대 국왕이었던 정종과 한자만 다른 정종이었습니다. 때문에 조선왕조실록 기준대로라면 정종 대왕으로 불러야 하며 대한제국 이후의 기준대로라면 정조 선황제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영조의 첫째 아들인 효장세자가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요절하고 뒤이어 태어난 사도세자의 탄생은 42살의 영조에게는 큰 축복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더불어 3살이 되면서 천자문을 쓸 줄 아는 총명함을 비롯하여 여러 천재적인 행보를 이어나가는 아들의 모습에 내심 흐뭇했던 영조의 기대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세자는 점차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러한 영조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행동으로 인해 아버지 영조와 점점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될 왕세자가 오히려 병정놀이에 심취해 문보다는 무에 더 열중하는 상황이 영조는 내심 못마땅하기만 했습니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세자에 대한 끊임없는 질책과 엄격한 훈육으로 둘의 관계는 점점 벌어졌으며 이윽고 우라병이 생긴 사도세자의 기행이 더욱 심해져 결국 궁안의 사람들을 마음에 안 들면 남녀노소 죽여대기에 이르렀는데 그 칼끝은 온전히 아버지 영조에 대한 원한으로 향하게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세자는 해경궁 홍씨와 결혼하여 여러 아들들을 낳게 되었는데
장남이었던 의소세손이 태어난 지 3년 만에 요절하였으나 같은 해에 둘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니 이가 바로 정조 대왕인 것입니다. 아무튼 정조는 자라면서 영조를 지지하는 노론과 사도세자를 지지하는 소론과의 당쟁을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아버지 사도세자와 할아버지 영조와의 다툼 그리고 그 다툼의 끝이 자신의 아버지가 뒤주에서 쓸쓸히 죽어야만 했던 모습까지 모든 모습들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이후 영조는 어린 정조를 보호하고 왕의 정통성과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혀주고자 자신의 첫째 아들이자 이미 요절한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하게 되는데 노론들은 왕세손이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다면 자신들의 앞날은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굉장히 경계하게 됩니다. 때문에 노론들은 정조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차하면 죽일 생각으로 달려들었는데 이때 어린 정조를 곁에서 보호하며 훗날 정조의 오른팔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홍구경이었습니다. 결국 정조는 이러한 암울한 상황을 돌파하고 천신만고 끝에 조선의 22대 국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1777년 정조는 즉위 후 곧바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과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던 노론계 인물들을 하나둘씩 조직이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쫓겨났던 인물들은 정조의 조치에 불만을 품거나 숙청될까 두려웠기에 결국 이들이 한데 모여 반역을 모의하게 이르니 이는 조선 역사상 최초의 국왕 암살 시도이자 우리에게는 영화 영리의 역사적 배경으로 알려진 존현각 적변이었습니다. 당시 아밤의 존현각에서 독서에 한창 열중하던 정조가 지붕에 소란이 있어 호위 무사들에게 확인하라 명하면서 시작된 적변은 어처구니없게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발각이 되면서 모든 주동자들이 한때 붙잡히기에 이르렀고 이와 관련된 다른 영모 모의 사건까지 사전에 발각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이때 반란에 적극 가담했던 이들을 정조의 오른팔인 홍구경이 나서서 사건을 수습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홍구경은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한 공로로 숙위 대장에 임명이 되며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홍구경에게 크게 의지했던 정조였으나 홍구경의 행보는 정조가 기대했던 것과는 크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한으로 사사로운 관계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며 조정을 자신들의 사람으로 채워나갔으며 정조의 새로운 후궁을 간택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신의 동생까지 추천하는 등 정조의 총애를 믿고 세력을 불려나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홍구경의 행보는 정조에게는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으며 그가 비록 세손 시절부터 곁에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오른팔이었다고는 하나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왕권의 입지를 흔들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고 나중에 다시 부를 테니 낙향하여 자중하라 명하게 되면서 홍구경은 그렇게 쫓겨나 타지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무튼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영조 때에 실시되었으나 실패했던 탕평책을 다시 꺼내들었으며 영조가 노론과 소론의 온건파들을 등용해 타협책을 이끌어내는 완론 탕평을 추진했다면 정조는 농쟁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 정치를 하는 중론 탕평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자 정계에서 반 은퇴 상태였던 남인들을 중용함과 동시에 문신 육성을 위한 기관을 하나 설치하게 되니 그게 바로 규장각입니다. 원래 규장각은 왕실의 보물 또는 유품을 보관하는 창고 정도로만 활용이 되어 왔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초계 문신 제도를 만들어 규장각에서 문신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원래 초계 문신 제도는 학문적으로 재능이 있는 젊은 인재들을 발탁해 보고하는 제도였는데 정조는 조금 더 나아가 37세의 젊은 문신들을 초계 문신이라 칭하고 규장각에서 학문을 연구한 뒤 40세가 되면 국정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한 대표적인 학자들이 바로 정약용, 박재가, 최재공 등등 이들은 정조의 든든한 정치적 조력자가 된가 동시에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를 불러일으키는 데에 일조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들을 중심으로 규장각의 권한이 점차 커지면서 강화도에는 외규장각을 세웠으며 그에 따라 그들이 연구하는 발전된 학문을 실학이라고 불렀고 이 실학을 발전 및 연구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북학파입니다. 그리고 규장각의 확대 개편으로 인해 인사권을 확실하게 장악하였다고 판단한 정조의 그다음 행보는 군사 권한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수도방어와 국왕의 호위를 맡고 있는 오군영은 대부분 영조 때에 증용되었던 외척을 비롯한 여러 권신들에게 장악이 되어 있었던 터라
자신만을 위한 군대를 대거 양성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장용영입니다. 장용영은 쉽게 말해서 국왕의 경호를 도맡는 부대라고 보면 되는데 그 숫자가 2만에 달할 만큼 전력이 대단했으며 오늘날로 따지면 조금 과장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청와대 경호부대와부터도 상대가 안 될 정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하며 매일 가까이서 보고 싶어 했던 마음과 이후 임금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어머니를 모셔가 가족들끼리 애틋하게 화성에서 다같이 살고 싶었던 그 이상향, 즉 신세계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수원 화성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의 법정인 경국대전에 의하면 왕릉은 한양의 사대문 위치를 기준으로 80리, 즉 30km 이내에 두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88리나 떨어진 현재의 수원으로 이장하려고 하자 대신들은 묘의 위치가 80리를 넘어가는 곳이라며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조는 야 수원은 그냥 이제부터 80리야 토달지마 알겠니? 라고 어명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화성은 약 5.5km의 성곽으로서 수원 팔달구와 장안구에 걸쳐있는 조선 건축기술력이 총집결된 그야말로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더불어 성을 쌓는 과정에서 정약용의 거중기가 발명이 되면서 비용 절감 및 완공 시기를 더욱 앞당겼으며 약 12,000명이 동원된 공사는 2년 7개월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었고 그나마 정조가 남겨놓은 화성 설계도면인 화성 성역의궤에 따라 1975년 복원공사가 시작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화성도 한양과 마찬가지로 동서남북으로 4개의 성문이 있으며 북문이면서 정문에 속하는 장안문, 남문에 속하는 팔달문, 동문의 창룡문, 서문의 화서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은 남문이 정문으로 정해지는 데에 반해 북문은 왕이 서울에서 오는 방향에 따라 북문을 정문으로 정하였으며 장안문의 명칭은 중국의 전한 수도이면서 당나라 수도인 장안에서 따온 것이고 그 장안성처럼 화성도 번창하라는 의미로 짓게 됩니다. 팔달문은 사방팔방으로 길이 열린다는 뜻에 맞게 팔달문 주위로 현재 번화가가 많이 발전했으며 좌우의 성벽은 헐어서 없앤 뒤 현재는 거리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있음에도 그 규모가 굉장히 큰 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문인 창룡문의 경우 음양 오행설에 따라 풀을 창자의 의미가 동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따온 이름이며 홍해라고 하는 들어가는 입구만 따지고 보면 팔달문보다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문 화서문의 경우는 창룡문과 똑같이 지었으며 홍수에 대비하고자 세워진 수문은 북쪽에 화홍문과 남쪽에 남수문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조는 재위 약 25년간 많은 업적들을 쌓으며 눈부신 조선의 르네상스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대략 10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눈부신 서양의 문물과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실학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말년에는 시력이 나빠져 안경을 쓰고 국정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791년 정조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천주교가 조선에도 물밀듯이 전파되기 시작하였는데 정조는 천주교를 서학이라 하여 올바르지 못한 학문이라고 배척하였고 이는 결국 조선의 최초 카톨릭 박해 사건인 신의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선은 처음 건국되면서부터 명나라에 자발적으로 사대를 하면서 중국은 군주의 나라, 조선은 신하의 나라라고 선언하게 되지만 겉으로는 명나라를 군주로 모시면서도 우리는 명나라와는 별개의 국가다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조선 전기는 사대주의 사상에 깊게 녹아들어 명을 숭배하다 못해 모든 결정권을 명에게 맡기며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명나라의 지원을 받고 난 후부터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는 점차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대주의를 깨고자 했던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통해 청나라와 관계는 어느 정도 이어가고자 했으나 이 정책에 반대했던 서인들을 중심으로 인조 반정이 일어나며 광해군은 정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결과 광해군 복수의 빌미로 정묘 호란과 병자 호란이 일어나며 인조는 청에게 무릎을 꿇어야만 했는데 이후 세월이 흘러 명나라가 망했음에도 조선은 명의 황제가 쓰던 연호를 계속해서 쓰는 등 그래도 청나라는 오랑캐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청나라 서구 문물이 흘러들어오면서 굉장히 번창한 선진국이라는 시선도 동시에 존재했었는데, 이 때문에 북학파 실학자들이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은 정조에게 간청하며 명나라가 망해서 황제가 없고 오랑캐가 대륙을 차지한 상황이니 독자적인 연호 사용을 통해 황제의 자리에 올라 청나라와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야 된다고 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당시 향신료 무역을 통해 청나라와 교역을 하고자 했던 서방 국가들로 인해 청나라에는 서구의 선진 문물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때 중국 본토에 본격적으로 전해졌던 종교가 있었으니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교회 소속이었던 예수회는 선교사 마테오 리치의 가르침에 따라 각 나라의 문화적 관습을 인정하고 기독교가 무조건적 절대 신앙이라고 하지 않았었는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 없이 하나의 문학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도 종교의 개념보다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중국 본토에 자리 잡히게 도와주었고, 이어 청나라를 왕래하는 조선의 양반들에 의해 이 서학은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교회 소속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동양만의 문화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프란치스코 회와 도미니코 회는 동양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예수회의 선교 방식에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수회, 너희는 대체 왜 제사 지내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건 미신이라고! 이건 자기들만의 고유 문화야! 우리가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지! 이 동양의 제사 문제는 로마 카톨릭교회 내부 분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교황 클레멘스 11세가 천주교 신자라면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소식은 조선에도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1790년 당시 해서 및 관동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천주교는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퍼져나가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서학은 일종의 학문으로서 조선으로 흘러들어온 상황이라 글자를 잘 아는 일부 양반 계층들만 알고 있었고, 때문에 천주교를 종교로서 믿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서학은 권력을 크게 다지지 못했던 비주류 양반들로부터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이걸 일종의 학문으로 받아들였던 양반들이 일반 백성들에게도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갑작스럽게 세력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교리가 당시 성리학적 관점에서 신분, 계층사회로 나누어져 차별과 멸시를 받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비출기처럼 보이게 되니, 이로 인해 천주교를 더욱 믿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더불어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도 서학은 단순 소설책 정도로만 치부하던 상황이었고, 천주교를 포교한다고 하여 당장 어디에 피해를 준다거나 변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도 크게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으로 인해 천주교의 탄압과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지층은 1759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인물로서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과는 사촌관계였는데, 정약용의 권유로 청나라에 유학을 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천주교의 교리에 반해 견진 성사까지 바꾸게 됩니다. 이후 1790년 고향으로 내려온 윤지충은 사촌이었던 권상현과 함께 천주교의 제사 금지령을 따르고자 집안에 모셔두던 조상들의 신주단지를 불사르게 되고, 1791년 모친상을 당하면서 카톨릭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니 윤지충의 종친들은 크게 분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사촌이던 권상현이 윤지충의 행동을 옹호하고 나서며 천주교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자, 결국 이러한 사실이 조정에도 전해져 이 문제는 당시 조선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성리학이 근간이 되는 나라이다 보니 그 성리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삼강오륜,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도덕적 지침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때문에 몇백 년간 이어져온 나라의 통치 이념을 일개 두 명의 양반들이 거부하고 있으니 조선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천주교를 가만히 내버려 두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당장 유교식 예법으로 상복을 입고 다시 장례를 치르도록 하거라. 가난한 양반들은 돈이 없어서 장례도 못 치르는데 처벌도 안 받고 있습니다. 천주교 교리만 잘 따랐던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결국 유교식 예법을 거부했던 두 사람은 처형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처형당했던 전주 풍남문 자리는 훗날 이들을 기리기 위해 성당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게 바로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전동성당입니다. 아무튼 1800년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해 술과 담배를 자주 즐겼던 정조는 종기를 앓게 되면서 어의들이 온갖 처방을 하여 치료에 매달렸으나 쉽게 고치지 못하였고, 이내 병사하며 그의 아들이자 조선 23대 임금인 순조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는 조선을 다시 한번 개혁하기 위해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천재이자 엄친아 국왕이었으며, 한번 결단한 사항을 신하들이 반대할 때면 쌍욕을 해서라도 밀어붙였던 강력한 카리스마 그 자체였습니다. 정조가 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세자에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순조는 11살의 어린 나이에 곧바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후는 순조가 등극하면서 대왕 대비가 되어 왕실 최고 어른으로서 어린 순조를 대신해 수렴청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곧바로 정순왕후는 조정 대신들에게 충성 서약을 받으며 자신을 여군, 여주라 칭하고 입지를 다져갔으며, 정조의 친위 부대인 장윤영을 혁파하며 군대를 해산, 승정원과 육조의 업무에 관여하는 규장각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보들로 인해 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정조와 대립하는 정적으로 그려지기 일쑤였고, 일각에서는 정순왕후가 악녀라고 평가되는 등 그녀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졌었습니다. 아무튼 정순왕후는 민생 안정을 위해 통치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공로비를 혁파하였으며 권력 욕심을 크게 갖지 않았는데, 그녀는 수렴청정 3년 만에 순조의 친정을 선포하며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정조 집권 시절 여당이었던 시파와 남인은 규장각의 초계문신 제도에 의해 크게 중용받았으나, 이 때문에 정순왕후의 지지 세력이었던 벽파와는 시종일관 대립과 마찰로 당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천주교가 들어오며 남인들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기 시작하자 정순왕후는 유교적 통치 이념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는 이유와 함께 천주교 탄압을 빌미로 남인을 숙청하게 되니, 이게 바로 신유 박해인 것입니다. 정조는 천주교의 교리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유학을 더욱 갈고 닦으면 금방 잊혀질 학문 정도로만 치부했는데, 딱히 말썽을 부리거나 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신의 박해 때 일어났던 윤지춘과 권상현의 행보는 벽파의 정치적 선동용으로 좋은 먹잇감이 되어가던 찰나, 때마침 이러한 불씨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남인이었던 정약용의 형 정약종은 대표적인 천주교 신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의 탄압이 심해지자 천주교 서적들과 물품들을 숨기려고 하였는데, 하필이면 정약종이 숨기려고 했던 물품들이 적발되면서 거기에 적힌 무부무군이라는 낙서가 빌미가 되어 천주교는 부모 임금도 없는 폐륜 집단이자 역적 집단으로 오해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천주교 신부들을 비롯해 천주교 신자들은 대대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고, 정약종, 정약전, 정약용 형제는 고문을 받고 유배형에 처해지면서 이를 빌미로 남인들은 대거 숙청당하였습니다. 그 후 정순왕후는 천주교 신자는 인륜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니 마음을 돌이켜 천주교를 버리게 하던지 그렇게 안 하면 처벌하라. 그리고 다섯 집 중에 한 집이라도 천주교 신자가 적발되면 연좌제로 전부 처벌하겠다고 경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약종의 조카 사위였던 황사영이 신유박해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적어 청나라 북경에 있는 구베야 주교에게 밀서를 보내게 되었는데, 청나라의 힘으로 조선의 천주교 허용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발각이 되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천주교는 조선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조선시대를 공부하다 보면 세도정치 파트로 넘어오는 시점부터 과거 붕당끼리 지지고 볶는 시대가 오히려 더 나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조와 정조처럼 왕권이 강한 임금이 왕위에 있을 때는 왕의 권한으로 정치적인 큰 혼란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조가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등극하면서 외척 세력들의 왕권을 압도하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순조의 장인이었던 안동 김씨 가문의 위세는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더불어 정조가 유언을 남기며 충신이던 김조순에게 어린 아들을 잘 보살피라 유명을 남기게 되니, 김조순을 비롯해 안동 김씨 가문은 순조 때에 이르러 주요 요직을 꿰차게 됩니다. 그러나 김조순이 살아있을 때만큼은 정치적으로 크게 부패하지 않았으나, 김조순이 죽고 그의 자식들과 조카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세도정치는 순조의 건강이 나빠지며 아들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면서 효명세자의 장인이던 풍양 조씨 가문이 등장, 안동 김씨와 함께 조선을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조선의 제정을 지탱하던 세 가지는 전정, 군정, 환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정이란 농민은 땅 1결에서 전세 4말과 삼수미 2말, 대동미 12말, 결작 2말을 내야 했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명목의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이 김씨, 저 짝에 저 황무지 보이단가? 근데 거가 당신 땅이라는디? 아이고 네네 맞습니다요, 어인일로 그러십니까? 다른 건 아니고 저 짝 관련해서도 이제 세금 내면 뒤야. 군정이란 16세에서 60세의 건장한 남성이 군에 입대하여 병역을 치르는 대신 군포를 납부하여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군포의 부담이 커져 제때 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양반이나 노비들은 병역이 면제였던 상황이라 군포를 내지 않아도 되니 일반 농민들은 자발적으로 빌부터 노비가 되었으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농민들은 집과 터전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너희가 도망가서 세금을 못 거드니까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가들도 군포를 내고, 그리고 이미 죽어서 백골이 된 사람들도 세금 좀 내라고 하고, 아 그리고 니네 앞으로 가족이나 옆집 사람이 도망가면 니네가 알아서 걷어서 대신 내면 돼야. 환정이란 자연재해로 인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거나 가난한 농민들에게 미곡을 꾸어주고 추수기에 이자를 붙여 회수하는 것으로, 원래의 목적은 빈민의 구제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리대로 이자를 더 회수함에 따라 그 폐단이 가장 심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삥땅 쳐야 되는데 장부는 잘 처리했지? 아이 그러면 입죠, 그냥 마음껏 다 헤쳐드시면 됩니다. 곡식 구워간 농민들한테도 좀 더 걷어서 우리가 더 해먹자. 아따 우리 성님 최고요. 조선의 서북지역 즉 평안도 지방은 조선 내에서도 거의 버려진 지역이었는데, 이는 고려시대부터 일어난 중국 몽골과의 전쟁은 대부분 이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조선 측 방어전술은 청야전술이라 하여 방어요새를 근방으로 보급이 될 만한 모든 자원은 다 태워서 없애는 방식을 선택했었는데, 이로 인해 서북지역은 끊임없는 침략으로 인해 전혀 발전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종 때부터는 죄인 가족들 대부분이 서북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하는 곳으로 변질이 되며 이곳을 유배지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이곳 출신이라면 관직에 오르거나 과거를 보는 것에도 차별을 받기도 하였고, 대부분 못 먹고 못 사는 지역 사람들이라 이곳에 임명된 지방 관리들은 툭하면 백성들로부터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힘들게 사는 농민들이 이 사람에게 모여들어 반란에 가담하게 됩니다.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점차 생계가 어려워진 농민들이 도망을 치며 전국을 떠돌아다니다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말에 서북지역으로 몰리게 되면서 이와 함께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란이 일어난 지 5개월 만에 홍경래는 총에 맞아 죽고, 관군에게 패배한 반란군 2천여 명이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면서 난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튼 영국의 암 허스트호가 출몰하며 조선과 직접적으로 교역하길 원했으나 조선은 청의 속국이라는 핑계를 대며 이를 거절하였는데, 이 때문에 조선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보다 20년 앞서서 개화의 장을 열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당시 기득권이었던, 그리고 조선을 이끌어가던 양반 가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에만 욕심을 냈으며, 이들을 이끌어갈 순조는 권력투쟁을 뒷짐지고 뒤에서 지켜만 보았던 조선 역사상 가장 손꼽히는 암군으로 남게 됩니다. 순조의 아들이던 효명세자가 22살의 나이에 병으로 일찍 사망하면서 순조는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정사를 거부하고 국정을 아예 돌보지 않게 되는데, 때문에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는 더욱 가속화하여 조정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순조마저 병으로 죽으면서 효명세자의 아들이었던 헌종이 24대 임금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다 보니 할머니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 청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안동 김씨 가문의 막장스러운 전횡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게 됩니다. 더불어 헌종의 어머니 신정왕후 조씨는 풍양 조씨 가문으로 안동 김씨와 쌍벽을 이룰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안동 김씨와 협력하며 자신들의 이빨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의 세조 정치는 대표적으로 거대 여당이었던 안동 김씨, 중소 야당이었던 통양 조씨, 이들을 뒤에서 쫓는 반란 박씨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달성 서씨, 연안 이씨, 풍산 홍씨, 여흥 민씨 등 얽히고 설킨 외척 세력들은 각자의 세력을 다지고 권력을 잡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특히나 풍양 조씨는 전면에 내세울 만한 위인이 없어 조정에서도 그저 그런 가문이었으나 순조가 자신의 아들인 효명세자의 와이프를 풍양 조씨 가문으로 정함에 따라 급격하게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이 둘의 사이에서 헌종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담으로 안동 김씨였던 순원왕후는 헌종이 후사가 없이 사망하자 먼 친척벌이었던 25대 임금 철종을 강화도에서 데려와 직접 왕위에 올리게 되고 풍양조씨였던 신정왕후는 대한제국 황제인 고종을 흥선대원군과 모의해 옹립하게 됩니다. 그만큼 당시 안동 김씨, 풍양조씨 등 외척 가문 세력들은 굉장한 권세를 누리며 조선에 참담하고 암울했던 마지막 치세가 그렇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에 조선으로 흘러들어온 서구 문물들 중 가장 유용하게 쓰였던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안경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있었던 안경 예절이란 자신보다 우더른 앞에서는 안경을 끼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예법이라 하여 더욱 엄격한 규율을 논했던 200년 전 조선시대에는 더 흔한 일이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이어져 올수록 보급화되어 웬만한 양반 가문들의 나이 먹은 대신들도 대부분 안경을 끼고 다니게 되었는데 안경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희귀하고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 안경을 낀 사람은 권력, 재물을 가진 양반들만 착용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 같은 세도가들도 많이 애용하였으나 당시의 시대적 인식은 우더른 앞에서 자신의 학식을 뽐내는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경집을 차고 다니며 필요할 때만 쓰도록 반강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풍양조씨 가문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헌종의 외삼촌이었던 조병구가 결국 이 안경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니 외삼촌 너 요새 입궐할 때마다 툭하면 안경을 쓰시네요? 소신이 나이를 먹어 눈이 나빠져서 그랬습니다. 아니 요새 풍양조씨 위세가 날로 커진다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봐. 그런 게 아니었고 에휴 쿨하게 용서 좀 해주세요. 어허 어째 외삼촌 목에는 칼이 안 들어가나 봅니다. 순조가 즉위하고 정순왕후가 주도적으로 벌인 천주교 탄압으로 인해 신유박해가 일어나며 남인들 대부분은 처형되거나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안동 김씨 가문에도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순왕후는 천주교에 대해 더 이상 탄압하지 않았었는데 1831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황해도에 천주교 조선 교구를 설치하면서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인 피에르 모방, 자크 샤스탕, 로랑 앵베르 등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풍양조씨는 백성들 사이에서 점차 늘어나는 천주교 신자들을 경계하며 이들을 탄압하게 되는데 아따 요새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늘어났디야. 맞아 안동 김씨 대부분도 천주교 믿는 것 같던디. 그럼 안동 김씨 몰아낼 겸 쪼가 여럿 몰아서 천주교 좀 탄압해야 쓰겄다. 야 그러면 그 저번에 프랑스 신부들도 같이 처형하자. 1846년 김대건 신부로 인해 또 한 번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야 요새 김대건 신부가 포교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디야. 어메 그럼 그 김대건 신부 잡아서 혼 좀 내야 쓰겄네. 저번에 프랑스 신부들 죽인 것 때문에 프랑스 함대도 나타났어. 그냥 걔네랑은 수교 거부하고 김대건 신부는 참수하자이. 충청남도 당진시 솔매마을에서 태어난 김대건 신부는 대대손손 천주교를 믿는 집안으로서 아버지 김재준은 기해박해 때 순교하였고 이를 계기로 천주교 신앙심을 갖게 됩니다. 이후 파리 외방전교회 전통에 따라 신학생에 선발되어 마카오로 유학을 다녀왔으며 그곳에서 프랑스어, 라틴어, 스페인어, 중국어, 영어 등을 배웠고 상하이로 건너가 신부가 되는 사제 서품을 받으며 조선 최초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나 조선으로 돌아와 포교활동을 하며 프랑스 선교사들이 쉽게 입국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기 위해 조선의 지도와 편지들을 중국으로 보내려다 발각이 되었는데 이 때문에 천주교 신부라는 신분이 드러나며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신들 대부분은 김대건을 처형해야 된다고 했으나 몇몇 대신들이 김대건 신부의 능력을 귀하게 여겨 천주교만 버리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김대건 신부는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참수되어 새남터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져갔으며 그를 기리고자 형장에 있던 현재의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는 새남터 성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야사에 따르면 헌종이 계비를 간택하는 과정 중에서 경빈 김씨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할머니 순원왕후와 어머니 신정왕후의 결정에 따라 효정왕후 홍씨를 계비로 간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헌종은 자신의 이상형인 경빈 김씨를 너무 사랑하여 한시도 떨어져 있지 못할 만큼 애가 달았는데 결국 3년 뒤에 경빈 김씨를 후궁으로 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빈 김씨가 편하게 궁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창덕궁 안에 허물어져 가던 집을 복구하여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게 되니 이게 바로 낙선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년 뒤 헌종이 요절하며 경빈 김씨도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 건물은 빈 건물로 방치되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외국 외교관을 접견하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광복 후에는 대한제국 황실 가족들이 사용되는 거처로 이용이 되다 1989년 덕혜옹주가 사망하며 낙선제는 빈 건물로 남게 됩니다. 아무튼 헌종은 본격적으로 친정을 시작한 15세부터 사망하기 직전 23세까지 약 8-9년의 시간 동안 안동김씨의 세도를 억누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후사를 두지 못한 채 23세의 나이로 요절하게 됩니다. 시대가 빠르게 급변하며 각 나라의 열강들이 통상 외교를 요구하는 과정 속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조선은 또 한 번의 개화의 시기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사도세자는 적장자 정조를 제외하고 후궁에게서 총 3명의 왕자들을 두게 되니 그들이 바로 은원군, 은신군, 은정군입니다. 그리고 그 은원군은 정조 시절에 왕이 추대와 관련해 역모를 모의했다 혐의가 씌워져 강화도 유배영에 처해지면서 사사당하고 이후 후손들은 강화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이후 일족이 혐의에서 벗어나 잠시 한성으로 올라왔다가 또다시 역모 사건에 휘말려 다시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은원군의 일족이었던 철종은 그때부터 강화도에서 빈농으로서 쭉 살게 됩니다. 그러나 헌종이 후사가 없이 일찍 요절하며 조선 왕조의 대가 끊어지자 세도가들은 다음 왕위에 오를 인물을 찾아야만 했는데 이때 왕실 최고 어른이었던 순원왕후에 의해 철종이 차기 국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철종은 대규모의 행렬이 강화도에 들어서자 자기를 잡아다가 죽이려는 줄 알고 도망을 쳤으나 결국 붙잡혀 설득당하면서 그렇게 일개 미천한 농민이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한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농사나 짓던 도련님이 왕이 되었다며 그때부터 강화 도령이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당시 철종이 강화도에서 살던 집은 용흥궁이라 하여 그곳에 남게 됩니다. 1860년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영국에게 패하면서 조선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라는 생각을 조금씩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가 부도덕하고 위정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진 이유는 유교사회의 모순에서 출발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의 필요성과 한민족 고유의 신앙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커지며 최재우가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게 되니 이게 바로 동학입니다. 우리 동학의 교리는 인내천이라 하여 사람이 곧 하늘이니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들은 모두 평등한 세상에서 다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재호가 약 4년에 걸쳐 전국을 돌아다니며 동학의 교리를 설파하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는데 그로 인해 동학이 점차 퍼지는 것을 경계했던 조정에서는 최재호가 민심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그를 잡아다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대 교주가 된 최시영은 지하에 숨어 다니며 동학의 포교에 힘쓰게 되고 동경대전을 만들어 동학의 체계를 구축,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세력을 점차 확장하게 되면서 포교 방식의 차이를 보였던 최시영과 전봉준이 서로 다른 노선으로 나뉘며 동학도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봉준이 일으킨 동학 농민운동을 기점으로 천도교, 수은교, 원불교 등으로 나뉘며 최재호가 전하고자 했던 동학의 가르침은 현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철종은 어려서부터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민생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던 국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이후부터 극심한 고충을 겪던 백성들을 위해 대대적으로 개혁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안동 김씨의 세도 가문들에 의해 번번이 좌절이 됩니다. 이 때문에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하던 시점에 민심이 폭발하며 진주, 함흥, 전주를 기점으로 조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란이 일어나게 되니 이게 바로 임술 농민 봉기였던 것입니다. 수령과 아전들은 각자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삼정을 악용하였으며
이 때문에 잔혹한 수탈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백성들의 삶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세도 정치에 기대고 있던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매건 매직이 성행했으며 조선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막장의 끝을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철종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여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토록 하라. 환곡제도는 이미 몇백 년 동안 이어져온 제도입니다. 그걸 한 번에 뒤엎는다는 것은 많은 사대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못했으며 개선되지 않았던 삼정의 문란은 결국 동학 농민운동으로 다시 표출이 됩니다. 정조의 이복 형제들 중 은신군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대를 잇지 못하게 될까 염려하여 흥성군의 아버지 남영군이 은신군의 양자로 입적이 되면서 족보상 직계 혈통과는 먼 친척이라 직계 왕족이 아니었지만 은신군의 양자가 되면서 자연스레 그 집안도 직계 왕족으로 신분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영군의 자식이었던 흥성군은 이후 자신의 아들 고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대원군이라는 칭호가 붙게 되니 그가 바로 대원군의 대명사인 흥선대원군입니다. 아무튼 기구하고 가난했던 청년기를 버티며 자신에게 호의적인 일부 안동김씨 가문의 사람들과도 대인관계를 쌓아나갔고 자신의 언행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파라코 생활을 하며 방탕하게 지내게 됩니다. 더불어 본격적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하고서부터는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며 정치적 입지를 다져나가기 시작했으며 철종이 병약해 금방 사망할 것을 직감한 뒤부터는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릴 계획을 세우게 되면서 당시 왕실 최고 어르신이던 신정왕후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국난을 타개하고자 노력했던 철종이었으나 안동김씨의 세도정치로 인해 여색과 술로서 세월을 보내며 건강을 해치게 되었고 결국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후사를 잊지 못하고 요절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철종이 사망하면서 안동김씨는 당황하게 되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흥성군이 전면에 나서며 무종의 합의가 되어 있던 신정왕후와 함께 차기 국왕으로서 둘째 아들을 왕위에 올리겠다고 선언하게 되니 그가 바로 대한제국 1대 황제로 즉위했던 고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고TV입니다. 이번 48화 철종편을 끝으로 6개월간 연재된 조선의 역사 파트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3월 1일 처음 채널 시작하면서 조선 55화 대한제국 12화로 나누어 총 67부작의 스토리로 연재하려 했는데 당초 기획했던 스토리를 몇 개는 좀 건너뛴 것 같아 우선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혼자서 제작해야 됐기 때문에 업로드된 영상들을 돌이켜보면 더 재미있고 더 많은 뒷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좋은 퀄리티로 영상을 담아내지 못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야사의 이야기나 외전 이야기 또는 국제정치와 관련된 이슈거리들을 제작하며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는 한국사를 조금 더 부드러운 주제로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리려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대한제국 시대로 넘어가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었으나 시간을 더 거꾸로 돌려 먼 이전의 과거 역사를 먼저 다루어 볼까 고민하고도 있습니다. 그간 저의 채널을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새로이 준비되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